멜버른 매니지먼트에 우선 여러분들이 아는 것부터 한번 쭉 뽑아봐. 뭘 아니? 메모리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 해봤니? 해봤어. 1학년, 2학년 때까지 저기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매니지먼트 해봤어. 너들이 뭘 해봤어? 어? 어? 뭐 해봤어? 프로그램 짤 때 너들이 프로그램에 스테이트먼트를 적어봤다고. 뭘 써봤어? 어? mlock 맞다. 저게 내가 원하는 답이야. mlock이야. memory allocation 받고 싶었지? 안 받고 싶었어. mlock 하고 여기 100 뭐 이렇게 적었잖아. 100바이트가 달랐는데 여기였지. 이거 루프 돌렸지? 뭐 몇 개 해서 mlock 이거 받으면 포인트 넘어오거든. 메모리 포인트 넘어와서 이 포인트를 갖고서 버퍼로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거나 뭔가 만들었다란 말이야. 그 다음에 mlock의 반대가 뭐니? mfree라고 있어. 메모리 할당 받았다가 이렇게 메모리가 있으면 여기 이만큼 할당을 받는 것이 100개 달라면 100개를 주고 200개 달라면 이 200개를 주는 거야. 이 받아서 여기에 대한 포인터가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 mlock이거든. 그리고 이 메모리를 다 쓰면 mfree에다가 여기에 여기 받은 포인트를 집어넣으면 이놈이 가서 이거를 해제를 해서 해제를 시켜서 다시 OS가 가져간다고. 메모리를 주인이 누구냐면 메모리를 관리하는 주인은 OS 커널이 저걸 관리하거든. 그래서 커널이 갖고 있다가 멜록이 유저 레벨에서 프로그래머가 달라고 하면 일부를 떼서 주는 게 메모리 얼로케이션이야. 됐지? 얼로케이션 됐던 걸 다시 반납해서 커널이 가져가는 게 엠프리고. 이게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배우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모리 매니지먼트에 관한 거의 유일한 API다. API인데 커널 시스템 콜이라고. 좋아.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커널 속에서 프로세스를 위해서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눈에 안 뵈게 유저들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주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메모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물론 뭐 첫 시간부터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 mlock도 다른 OS의 스케줄러나 뭐 파일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이 돼 있고 이게 독자적으로 돌진 않는다. 그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어. 자, 보자.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정보들을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프로그램 인스트럭션. 이게 어디에 속하는 거야? 응? 메모리에서 제일, 이때까지 우리가 메모리에 썼던 코드가, 저 그림이 뭐니? 어? 이게 메모리라 했지? 이게 뭐니? 어? 아직도 이거 모르는구나. 이 시험 문제 답안지 이거 그림 봤었지? 이건데 이 프로그램 인스트럭션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OP 코드가 여기에 들어간 거라고. 어셈블리 저서 쪽에. 그치? 콘스탄트 어디 들어가? 어디 들어가? 응? 데이터 여기에 콘스탄트 들어간다. 그치? 베리어블 어디 들어가? BSS 혹은 스택에. 로컬은 스택에. 글로벌은 여기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들이 저런 종류가 있는데 그럼 또 하나 이게 저장되는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하자면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프로텍션이란 관점에서 프로텍션의 스테이터스 상태의 값에 따라서 readable and writable 변수가 read only 변수가 있지. 뭐니? read only 변수가 뭐니? 독일어. 상수. 어? 상수. 맞다. 또.
상수 말고 또 뭐가 있어? 응? 상수 말고 뭐가 있어? 리더 언니. 문자. 어, string. good. 그런 것들이다. 그지? 그래서 readable, writable은 writable 변수는 뭐가 있어? 변수가 뭐라고? 응, 글로벌 변수, 로컬 변수. 이게 writable이다. 다시 말할게. 어릴 때부터 1학년 때부터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데 변수가 뭐니? 어? 변수가 뭐니? 뭐를 변수라 그래? 변수가 뭐니? 아니, OS 관점에서. 변수는 어디에 저장돼? BSS에 저장되지? 변수가 여러 개인데, BSS의 메모리의 어떤 위치의 이름을 변수라고 그래. 여기에 BSS가 있는데, 여기에 한 워드나, 한 바이트나, 한 워드나, 더블 워드나, 이렇게 들어가지? 셋, 네 개가. 그치? 메모리의 변수의 요 상태 값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름을 붙인 게 A이고, 너들이 좋아하는 게 I이고, 뭐 이런 거잖아. J이고, 그지? 변수 이름 갖다 붙이는 게 요 주소값이다, 그지? 한 메모리의 어떤 특정 위치에 주소값을 변수라고 하는 거라고. 맞지? 근데 변수는 개념적으로 우리가 IJK, 인티저, IJK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게 이 메모리 속에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메모리 차지하고 있고 메모리의 특정 주소값이 숫자인데 숫자를 기억하기 힘드니까 거기에 문자로 이름을 붙여서 IJK 뭐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 그게 변수야. 그 다음에 address versus data. 아, 주소와 데이터, 방금 얘기한 게 주소와 데이터야. 이게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고, 그 주소란 거는 요 특정 위치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0x3000번지라고 하면 3000번지 주소인데, 숫자 기억하기 힘드니까 이거를 인티저, i,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맞지? 다 같은 얘기다, 그치? 인티저 i가 뭐 딴 게 아니야. 그냥 3000번지에 내가 원하는 그 주소값의 메모리 그 공간을 변수로 매핑을 시켜 놓은 거야. 그게 변수야. 왜 이렇게 절간같이 조용하냐? 자냐? 아니, 조용한 불안해. 둘 중에 하나야. 자든가, 깊이 생각하든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프로그래밍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에 스케줄러 문제도 겪었고 세마포 문제도 겪었고 뭐 동기 싱크니제이션 문제도 겪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멀티 프로그래밍은 좋은 거야. 좋은 건데 좋은 것만큼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데 메모리에서도 일단 제일 쉽게 유니 프로그램을 생각해보자. 유니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그러니까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딱 하나만 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니 프로그램 얘기인데 하나의 프로그램 A가 있다고 A가 있고 OS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 OS는 이게 제일 0번지부터 이렇게 깔든가 끝번지부터 거꾸로 깔든가 둘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중간에 깔아놓으면 깔기도 힘들거든. 아무것도 없을 때. OS가 처음에 올라갈 때는 OS가 없지. 어? 완전히 맨땅에 올라간다. 그지? 그래서 메모리 매니지먼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OS가 올라가기 때문에 OS가 지가 올라가야 될 적정한 위치를 몰라서 제일 처음 0번지부터 깔든가 끝번지부터 거꾸로 깔든가 이거는 단순하지.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깐 거야. OS가 올라가 있을 때 OS 또 다른 OS가 작은 OS가 있으면 적정한 빈자리를 찾아서 날씨하게 올라갈 텐데 그렇게 못한다 이거지. 그래서 OS가 여기 있다고 보면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올릴 적에
제일 간단한 게 0번지부터 그냥 쭉 순차적으로 깔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까는 게 제일 좋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프로그램을 올리면 뭐 이게 다 돌고 얘가 내려오고 끝이 나고 그 다음에 B란 프로세스가 올라갈 때 로딩을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얘 끝나면은 또 C에 올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프로그램 사이즈는 너들이 짤 때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크기는 다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이즈가 다르니까 메모리를 차지하는 크기도 다 다르다. 그치? 그래서 요 하나의 덩어리를 세그먼트라고 그래. 메모리 세그먼트라고 그래서 이름이 세그먼트라고 그러고 메모리가 프로그램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메모리에 다 올라가야 되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다시 그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프로그램 짜면 스테이트먼트가 있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스테이트먼트보다 더 작은 게 뭐라고? 어? Expression. Expression이 이런 것들이 아니야. Expression이 뭐니? 아, 2는 3보다 크다. 이게 expression이야. 그 다음에 expression보다 더 작은 거는? operator지? operator 예를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거. operator 되게 많다. expression보다 더 큰 거는? expression이 뭐이면 뭐니? function. 펑션이 모이면 파일이 되지. 파일 모이면 프로그램이 되고 프로그램 모이면 몰라. 근데 컴파일을 하면 얘 컴파일하면 뭐가 나오니? 얘 컴파일하면 파일 하나 C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빼서 그 파일 하나 컴파일하면 뭐가 나와? 뭐 점오 나오지? 이 점오 여러 개 점오를 다 묶어서 프로그램 하나가 되잖아. 그럼 얘 컴파일하면 뭐가 나와? 너 리눅스 안 하는구나. 리눅스에는 exe 안 나와. 뭐 나와? AWS 나오지? 이게 윈도우즈가 exe가 나와. .exe가 이게 MS가 바꾼 놈이야. 펑션 컴파일 하면 뭐가 나와? 어? 스테이트먼트 컴파일 하면 뭐가 나와? 컴파일 안 배웠니? 언제 배워? 배워서 알아둬. 스테이트먼트 컴파일 하면은 이게 이런 것들 컴파일 하면은 이제 파서 추리가 나와. 컴파일 되게 재밌다. 어렵다. 어렵지만 되게 알고 나면 재밌어. 그렇지만 꼭 배워둬야 돼. 이 밑에 글은 이 파스 트리를 구성하는 부품들이야. 예를 들면 자동차로 치면 이게 자동차 뚜껑개로 봤니? 이게 엔진 엔진 같은 거고 이거가 예를 들면 이게 피스톤 같은 거야. 그렇지? 파일 하나는 이게 뭐라고 그럴까? 예를 들면 이게 바디 같은 거고 이게 완전한 차가 되는 거야. 보디 플러스 엔진 플러스 미션 플러스 하면 이런 자동차가 될 거 아니야. 피스톤을 더 쪼개면 뭐니? 피스톤 링이 있고 뭐가 있고 한데 이거는 뭐니? 링을 뭘로 만들어? 쇠로 만들어? 저런 그 구성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 파일에 .o가 만들어졌을 적에 그러면은 여기 올라가는 얘는 뭐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는 어디야? 응? 여기서 말하는 A라는 것이 이 그림에서 지금 설명하는 게 뭐니? A.o시지? 무슨 얘기니? 이게 링킹이 끝나고 나서 얘가 올라간다고. 얘는 링크가 되기 이전 상태야, 그지?
개별적인 파일 단위로 컴파일만 해보고, 너들 2학년 때 심볼 테이블 배웠니? 시스템 프로그래밍 할 적에 심볼 테이블 기억나? 심볼 테이블 뭐 하는 거니? 어? 뭐라고 공식을 물었는데 내가 못 알아듣겠어. 심볼 테이블 뭐 하는 데 쓰니? 어? 명령 갖다 쓸 때 아니야. 심볼 테이블 어디다 쓰니? 응? 심볼 테이블 어디다 쓰니? 너 누구냐? 처음 본다? 아, 앞에 잘 앉았어. 심볼 테이블 기억나? 어디다 써? 어? 문자를 뭐로 바꿔? 아니야, 제대로 알아. 심볼 테이블 그 시험 문제 내줄게. 심볼 테이블로 듣긴 들었지? 심볼이 변수니? 변수지? 대부분 함수일 수도 있고, 함수도 함수 이름도 변수지, 그지? 같은 거다. 그런 것들이 다 심볼인데, 앞에서 컴파일을 해나가면서 앞에 선언된 그 변수를 뒤에 쓰는 건 아니잖아. 그지? 앞에서 쓰는 변수가 뒤에서 선언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 위치가. 그래서 이게 투패스로 돌아가는 거 배웠지? 투패스 어셈블러 배웠니? 그 투패스 어셈블러에서 어셈블러 배웠어? 안 배웠어? 어셈블러 할 수 있니? 응? 투 어셈블러를 해야 돼. move A0에다가 alt라는 어셈블러에서도 변수 쓰잖아. 그러면 여기 레이블에 alt 해서 뭐 여기에 뭐 define byte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기억 안 나니? 그러니까 3000번지에 있는 내용을 뭐 A0로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잖아. 어셈블리 할 때도 변수 쓰지. 이 변수 말이야, 이 앞에 갔을 적에 이 쓴 변수가 뒤에 정의가 됐잖아. 그럼 얘는 앞에 갔을 적에 이게 아직 주소값을 모르지, 여기 어셈블을 할 때는. 그지?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볼 테이블이란 걸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이 처음에 나오면 알트에 이게 변수 이름을 이렇게 넣고, 앞에 주소를 아직 모르니까 공란으로 두잖아. 듣다가 나중에 이게 어셈블러 단계 쭉 가다가 여기에 언젠가 알트가 나타나면 이게 주소값이 나오지. 이게 3000번지라는 걸 알게 될 때 여기 알트는 3000번지를 매핑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수 이름과 주소를 매핑시키는 것이 심볼 테이블이야. 그렇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심볼 테이블이 이 alt라는 변수가 여기에 자기 하나, 이게 하나의 파일이라고 쳐봐. 여기서 .o라는 파일이라고 쳐봐. 그러면은 이 같은 파일 내에서 이게 다 해결될 수도 있다고. 근데 하나의 파일 속에 alt가 없이 요만큼만 alt가 있으면, 자기가 alt 쓴 게 있으면, 이거는 자기 한 파일을 다 어셈블을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이 심볼에서는 이 주소값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자기 같은 파일 안에 주소값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니? 이게 external이야. external, C에서 external이라는 변수 선언하잖아. external은 자기 파일 안에 이 변수가 없을 때 error라고 내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봐라. 다른 o.o 파일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external이지. 그래서 이 심볼 테이블을 최종 링킹할 때까지 채우질 못하고 링킹해봐야 이 값을 안다는 게 익스터널이야. 맞지? 몰랐어? 이거 안 배웠어? 배웠어? 안 배웠어? 누가 배웠니? 배웠던 것 같다라고 기억이 들어? 맞아, 이건 내 거짓말한 거 아니야. 진짜야.
이렇게 돌아가거든. 어셈블러나 컴파일러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래서 .o 파일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도 서로 여기에서 사용하는 변수가 하나의 .o 파일 안에 정의된 변수가 자기가 정의 사용만 사용은 여기서 하고 정의는 다른 .o 파일에서 하더라도 이게 최종적으로 링킹이 되면 다 해결이 된다고. 심볼 테이블이 다 채워진다고. 심볼 테이블이 안 채워지면 그 변수가 undefined 변수야. undefined variable이라고 컴파일 할 때 나오지. 그게 링킹을 끝냈는데도 여기 변수가 없더라. 주소값이 아직 정해지 이름만 있지 쓰기만 했지 주소값이 정의가 안 돼 있더라라고 하면 이게 undefined야. 끝까지 어셈블을 했는데도 없으면 너들이 빼먹은 거야. 그래서 워닝을 주고 거기 값을 채워넣으라 이거지. 그게 컴파일 어셈블러가 돌아가는 전체 원리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됐니? 그래서 어셈블을 하고 링킹을 하고 그 다음에 링킹 이렇게 이거를 쫙 연결해서 심볼 테이블을 다 채우는 것이 링킹이다. 링킹이고 실제로 여기 .o.o.o 세 개를 묶어서 a.out을 만드는 게 링킹이라고. a.out이 만들어지면 이제 버그가 하나도 없이 컴파일이 완료가 된 놈이거든. 그래서 저놈을 갖고서 메인메모리 이렇게 로딩을 해서 여기 이거 이렇게 올리는 것이 쭉 메인메모리에 까는 과정이 로딩이야. 로딩하면 이제 그 링크 로드가 해야 될 일은 다 끝났어.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를 돌리면 되지. 프로그램 카운트를 여기에 딱 갖다 놓으면 여기 갖다 놓으면 여기 갖다 놓는 작업이 누가 하니? 이 프로그램을 막 이 메모리에 로딩을 했어.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트를 여기 또 이렇게 갖다 놓는 작업을 누가 해? 어? 누가 해? MMU가 해? 아니야. 저게 스케줄러 가는 거지. 막 이때까지 자기가 돌고 있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디스패치가 되고 나서 프로그램 카운트를 거기 갖다 딱 포인팅을 시켜야지 그 놈이 돌 거 아니야. 그까지가 스케줄러가 하는 일이야. 그래야지 프로세스가 스케줄링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서 제가 돌 거 아니야. 스케줄러인 로드가 돌다가 제가 그 다음에 돌아야 될 거 아니야. 됐지? 그래서 바인딩 타임에 when is a space allocated 그 공간이 이 메모리 공간이 언제 할당이 되냐. static binding, binding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static binding 있고 dynamic binding 있는데 static binding은 이렇게 .o를 a.out으로 묶는 작업을 링킹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묶는 작업을 컴파일 타임에 그냥 해버리는 거야. 컴파일 타임에 딱 하면 요게 사이즈가 얼마 해서 a.out이 사이즈가 딱 정해지지. 그게 static binding이야. 컴파일 타임에 하면 전산쟁이는 시에 타임이 딱 두 종류밖에 없다. 하나가 컴파일 타임이고 또 하나가 뭐니? 컴파일 타임의 반대 개념이 뭐니? J. 아직도 몸만 서 있지. 아직도 잠이 머리는 자고 있어. 런타임이라고. 프로그램은 딱 두 가지 시간밖에 없다. 프로그램을 짜는 시간. 굳이 나누자면 에디팅 타임이 있겠구나. 근데 이거는 전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편집하지. 이게 너들이 대부분 그 프로그램 짜는 시간이야. 에디팅 시간이 있을 것이고 이게 끝나면 컴파일하지. 이제 컴파일 타임과 그 다음 컴파일이 끝나면 돌린다고 수행 시간, 엑시큐션 할 시간을 런타임이라고 그래. 근데 에디팅 타임은 우리 학문적으로 관심사가 아니고 컴파일 타임과 런타임 두 가지밖에 없다. 자, 링킹을 하는데 요거를 이 링킹을 언제 하니? 컴파일 타임과 런타임 둘 중에 이제 시간에 뭐가 있다고? 또 그렇게 좋아? 컴파일 타임과 런타임이 있어. 근데 스태틱 바인딩은
요게 지금 여기까지가 큰 팔타임이 어디까지니? 여기에서 쭉 왔는데 여기다 나왔어. 그럼 어디까지가 큰 팔타임이야? 모르겠지? 불러에 물어볼게. 어디까지가 큰 팔타임이야? 이 여기에서 어디까지가 큰 팔타임이야? 짐작하지 마. 생각해. 자꾸 분위기 두드리 잡으려고 그래. 여기까지 인마 큰 팔 타임이야. 여기다 나오시 만드는데 그 큰 팔이 끝나잖아. 왜 자꾸 여기 그 얘기하려고 그래. 이게 큰 팔이 끝이야. 그 다음에 A.9이라고 치고 엔터 치면 이게 이제 런타임이 되지. 쉘이 붙어서 A.9에 쉘이 붙어서 쉘이 A.9이란 프로세스로 포크를 하잖아. 포크를 하고 이그젝을 시킨다고. 엑시큐션 시키면 A.9이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A.9까지는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을 포크와 엑시큐션을 시키면 이게 프로세스가 돼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때부터 런타임이야. 이 런타임이고 이전에는 컴파일타임이란 말이야. 됐니? 그래서 링킹을 하는 거가 이게 컴파일타임의 마지막 단계야. 이거 링킹을 딱 하면 에이다 나오시 만들어지니까. 됐지? 근데 바인딩을 이게 링킹을 여기서 안 하는 놈이 있어. 안 하고 이게 런타임에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이게 메인이 어디 있어? 이 중에서 첫 번째 점오 파일이 이 속에 메인이란 게 있지. 너들이 짠 메인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쳐. 그러면 메인이 들어있는 그 파일만 일단 돌려요. 응? 메인 파일만 돌리면 메인이 돌다가 프로그램 이렇게 짰어. 메인이 이렇게 있고 메인이 이렇게 있다가 foo가 있어. 어? foo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 파일 하나고 또 다른 파일에다가 foo가 있고 어? 이렇게 뭐뭐뭐이 있단 말이야. 이게 a 뭐 aa.c이고 이게 aaa b.c라고 쳐. 응? a.c 컴파일 하면 aa.5가 나오고 이게 b.5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 속에 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aa.5만 돌리면 이게 돌기 시작하잖아. 돌기 시작하는데 여기 돌다 보면은 foo라는 함수를 만나지. 펑션 콜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 없으면은 없는 순간에 아 이게 링킹이 안 됐구나 라고 알고 여기서 일단 메인 스탑. 그래서 foo를 돌릴 때 여기까지 딱 스탑하고 이놈을 그때 써야 메인 메모리에 로딩을 해서 붙인다고. 스마트해? 그게 바인딩이야. 다이내믹 바인딩이야. 런타임 바인딩이야. 뭐가 좋아? 왜 미리 안 붙이고 나중에 붙여? 큰 프로그램은 저런 점오 파일이 수천 개다. 큰 파일은 수천 개이기 때문에 수천 개 파일들 중에서 이게 함수에 이게 foo가 무조건 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if then else가 앞에 붙었을 거 아니야. 조건이 붙었다고. 이 조건에 따라서 이 함수를 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프로그램 돌아갈 때 런타임에. 다시 말하면 콜이 if 조건에서 저 함수 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수 콜을 하는 놈은 무조건 바인딩을 해야겠지만 if 조건에 따라서 콜이 안 당할 수도 있거든. 안 당하면 그 안 당하는 그 함수가 들어있는 .o 파일을 바인딩할 이유가 없지. 바인딩을 해서 로딩을 해봐야 메모리만 소모를 할 뿐이고 실제로 안 써먹는단 말이야. 안 써먹으니까 바인딩을 안 하는 거야. 바인딩을 안 하는 저런 것들을 이건 뭐라 그래? 읽어봐. 안 보여? 응? 레이지 오퍼레이션이다.
게으른 동작이라고 그래, 저거. 왜 게으르니? 지난번에 얘기해 줬나? 너들 내일 목요일 우리 6시에 시험 본다고 했지? 공부 언제까지 안 해? 5시까지 안 해. 그럼 마지막 1시간 동안 공부를 해. 공부 집중 엄청 되고 공부 잘 되지? 끝까지 밀었다가 공부를 마지막에 하는 거가 레이지 오퍼레이션이야. 레이지 오퍼레이션은 특징이 뭐니? 성능이 대단히 좋다. 그래서 너들이 그걸 하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전산에도 그런 기법을 쓴다고. 그러니까 바인딩을 이거를 미리 공부 잘하는 오만 걸 다 해놓는다, 그지?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양을 굉장히 많이 한다. 많이 해도 실제 그 안에서 히트 레이시오가 떨어져. 근데 공부를 안 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친구들 사이에 빙빙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이 귀 동냥만 하지 레이더만 돌리는 거야. 뭐가 나올 것 같냐, 뭐가 나올 것 같냐. 그럼 정보 수집해서 아 나올 것 같다는 걸 딱 해서 그만 해도 60점 맞지. 그게 히트 레이시오가 굉장히 높거든. 너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다 배웠어. 그걸 반복해서 하다가 나한테 이제 걸리면은 망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레이지 오퍼레이션이란 거는 이 자연 현상의 사회에 그대로 있다. 있는데 너 골프 저기 누구? 이번에 마스터스 골프에 1등 한 그 친구 이름 뭐니? 하슨가 뭐 이름 이상하더라. 걔가 제일 장타 친대지. 골프 장타를 어떻게 치는지 알아? 저기 이승엽이나 누구야 일본 간에 홈런 타자들이 골프 야구를 하는 거 잘 봐. 어떻게 걔들이 치는 게 다르거든. 유심히 보면 너들이 이게 야구 방망이로 쳐봐. 너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친다. 옆에서 보여줄 거야. 이렇게 친다고. 근데 걔들은 어떻게 치냐면 요거를 이렇게 꼬부려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서 딱 안 된다. 이렇게 친다고. 이해했니? 너들은 어떻게 다시 말할게. 너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친다고. 보여? 이렇게 친단 말이야. 뻣뻣하게. 근데 이승엽이나 이대호라고 했니? 이렇게 꺾어 잡아. 유심히 사진 봐. 이렇게 해서 이따가 딱 이렇게 친다고. 이렇게 치니까 요 임팩트가 훨씬 더 세서 없는 가는 거야. 저기 축구 선수들이 너들이 볼 차면 축구 선수들이 볼 차는 것보다 3분의 1 반밖에 안 가지. 그 이유가 다리 관절이랑 똑같다. 너들은 이렇게 해서 다리 뻣뻣해. 이 정도밖에 못 움직인데 프로 선수들은 이걸 뒤로 확 제껴서 이렇게 딱 때려. 그게 레이지 오퍼레이션이야. 네, 레이지 오퍼레이션 설명해 주기 위한 이그잼플이야. 그래서 레이지 오퍼레이션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힘을 몰아서 딱 때리는 그런 임팩트를 가기 위한 거고, 그게 이 다이내믹 바인딩에 똑같은 원리를 적용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더 유식한 말로 온디맨드라고 한다. 즉 디맨드가 있을 적에, 이런 뜻이다 우리말로는. 필요가 있을 때 비로소 뭘 하는 것이 이 온디맨드고, 그게 레이지 오퍼레이션이고 다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을 때까지 안 하고 기다리는 거. 숙제도 밤새도록 걱정만 하고 안 하고 있다가, 초등학교 때 그랬지? 학교 가기 직전에 울면 엄마가 해주지? 그게 레이지 오퍼레이션이 아주 티피컬한 케이스야. 디맨드가 있을 때 하는 거야. 그 시간이, 그러니까 미리 예습하는 아이들은 이 디맨드가 별로 없어도 그걸 준비하는 그런 성격이야. 잘 기억해? 그래서 다이내믹 바인딩은 그 함수 콜이, 이 후란 함수가 여기에 if then else에 맞아서 정말 필요하기 전까지는 바인딩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고, 그게 온디맨드나 레이지 오퍼레이션의 좋은 이그램플이다. 이런 얘기야. 됐지? 그래서 지금 옛날부터 우리가 공부했던 게 이게 뭐니? 텍스트? 이게?
static variable, uninitialized 된 거, 이 콘스탄트가 요 사이에 어디 있다. 이게 데이터고, 이게 BSS고, 이게 스택이야. 저 그 텍스트 데이터 BSS 스택을 그림을 뒤집어 그려놓은 거랑 그거 똑같다. 원리는. 그치? 그래서 이게 메모리 맵, 메모리 맵이고, 메모리 주소 공간을 적으라라고 하면 이걸 적어야 돼. 말을 못 알아들어서, 용어를 못 알아들어서 시험 문제 답을 못 적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 자, 그 다음에, segment of a process. 프로세스 하나의 segment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뭘로 구성되어 있어? 있어. 어디 갔어? 지웠어? 이거. 이거야. 얘는 뭐라 그래? 데이터 BSS 지금 뭐 하는 거니? 먹는 거냐? 스케줄링 들어봐. 이게 뭐 하는 건지 내가 물어봤어. 뭐 하는 거야? 컴파일러 생성. 생성되는 거 맞아. 컴파일러가 이렇게 만든다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하면 컴파일러 끝이 AWS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AWS을 열어보면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이 구성되어 있는 게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지. 이렇게. 저장되어 있을 적에는 텍스트 데이터비스 스택이 이렇게 옆에 깔려있을 거 아니야. 이걸 메인 메모리 로딩을 하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응?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냥 텍스트 데이터 뒤죽박죽 섞어 놓지 않고. 왜 이렇게 까니? 이유가 뭐니? 어? 성질이 달라서 구분했다. 또 40점. 또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 40점 지금은 최고점이야 인마. 40점 나쁜 거 아니야. 이 친구 최고점이야. 너들은 전부 빵점이야. 또 40점보다 더 높은 답변 얘기해봐. 왜 이렇게 구분하니? 공유 데이터든 뭐가 공유되는데? 그렇지. 그게 100점짜리야. 이 텍스트 부분이 이 프로세스가 프로세스 이미지지.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 프로세스를 하나만 돌리냐? 프로세스가 이게 하나만 돌리는 게 아니라 워드를 두 개 돌리잖아. 인터넷 익스플로러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리고 열 번 돌리잖아. 그러면은 이게 양이 무지 많아. 이게 대부분이야. 사실은 내가 그림을 똑같이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이 텍스트 부분이 양이 많아서 이거를 열 번 맨 메모리에 올리지 않기 위해서 이 텍스트 부분을 따로 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야. 제이, 알았어? 뭘 알았어? 텍스트 부분이 양이 워낙에 많아서 그치? 요 데이터 요것도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 놓은 거라고, 세그먼트로. 그 다음에 이게 멀티 풀하게 프로그램 하나를 여러 번을 돌리니까 여러 번 돌릴 때는 메모리 작게 먹게 하려고 저렇게 만들었다고. 알았어. 자꾸 잠오면 너도 서 있어. 잠 깨워. 봐. 이 지금 써놨는 얘기가 저렇게 내가 설명을 한 내용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나 잘 모르겠다. 하여튼 뭐를 전산해서 이상한 짓을 해놨으면 그게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너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누가 who assigns memory to segment? 누가 메모리를 세그먼트한테 할당을 해주니? 여기서 말하는 세그먼트는 텍스트 세그먼트나 데이터 세그먼트, BSS 세그먼트, 스택 세그먼트. 세그먼트를 누구한테 할당을 해주니? 주어가 누구니? 메모리 매니저가 저한테 할당해준다. 이 각각의 세그먼트한테 메모리 할당해준다. 이게 답이니? 최근에 그렇게 설명해놨다. 근데 그거 틀렸다. 그게 아니고 자기가 링커가 내지는 로더가 들어와서 자기가 필요한 텍스트 세그먼트만큼 OS한테 받아가서 그걸 할당하고
또 데이터 세그먼트에 필요한 사이즈만큼 받아간다고. 오케이? 링킹 얘기 다 했을 거야. 링커 이거 읽어보고 내가 지금 말로 설명 다 했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파일의 컨텐츠를 얘기한다. 이 .5 나 a.out 파일에 내용에 뭐가 들었냐. 첫째, 헤드 파일이 들었고, 헤드 파일 이게 ELF라고 그런다. 리눅스에 좀 그 executable 파일에 포맷이 있어. 그 포맷에 대한 얘기다. 헤드 파일에 들어가면 size and the starting address of each segment, 각 그 세그먼트의 시작 주소가 여기 헤드에 적혀 있다. 무슨 얘기야?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앞에 헤드가 조금 붙었는데, 이 헤드에서 여기 시작 주소, 여기 시작 주소, 여기 시작 주소가 여기 적어 놨단 말이야. 그래야지 자기가 데이터 세그먼트, 스택 세그먼트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알아야지 프로그램이 돌 때 써먹지. 둘째, segments for code and initialized data. 이 코드 앤드 이니셜라이즈 데이터, 텍스트 부분과 데이터 부분. 그 다음에 심볼 테이블, 아까 얘기했던 거 심볼 테이블 나온다, 그지? 심볼 테이블도 여기 들어있다고. 왜냐면 심볼 테이블이 변수 이름과 그 주소를 매핑을 해주는. 이 심볼 테이블이 컴파일 타임이 런타임에도 심볼링을 하니까 이 속에 집어넣어놨다. 맞아. 심볼 테이블 검색을 런타임에도 하니? 어? 심볼 테이블 검색을 런타임에 해? 컴파일 타임에 해? 둘 다 해? 어? 런타임에 심볼 테이블 찾는 경우 봤어? 익스터널은 언제 찾아? 아까 익스터널 얘기했었다. 언제 찾아? 링크 할 때 찾지? 링킹이 다이내믹하게 이루어지면 어떡할래? 스태틱하게 링킹이 이루어지면, 스태틱 링킹은 컴파일 타임에 일어나, 런타임에 일어나? 컴파일 타임에 일어나지? 스태틱 링킹은 컴파일 타임에 링킹이 끝난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지 않은 변수가 없어. 스태틱하게 링킹을 했는데도 해결이 덜 된 거는 뭐니? 에러야. 그래서 에러 메시지 내고 끝내버려요. 컴파일이 완료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A.out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내 말 알아듣지? 근데 다이내믹 링킹을 할 경우에 다이내믹 바인딩이나 다이내믹 링킹이나 너들 쓰는 윈도우즈는 다이내믹 바인딩 한다. 응? 지금 쓰는 대부분의 OS가 다이내믹 바인딩을 하기 때문에 다이내믹을 알아야 돼. 그 다이내믹 바인딩이나 다이내믹 링킹 같은 말인데, 이놈은 변수가 컴파일이 끝나도 익스터널 변수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놔두지. 왜냐하면 이게 링킹 프로그램이 런타임에 돌면서 링킹이 이루어지니까 온디맨드라고 그랬잖아. 함수가 펑션 콜이 그쪽으로 가기 전에는 그놈을 링킹을 안 한단 말이야. 알아들어? 어? 그래서 이 심볼 테이블이 런타임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어. 그래서 돌다가 심볼 테이블 없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죽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게 첫 번째, 런타임에 심볼링 하는 거. 두 번째는 언제, 저 심볼 테이블이 언제 필요해? 실제로 런타임에 심볼 테이블이 더 필요한 경우는 두 번째다. 언제니? 언제니? 요거는 내 B뿔은 내가 확보해준다. 시험 안 봐도 돼. 언제야? 어? 다시 질문이 뭔, 질문 잘 들어. B뿔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좋은 찬스야. 런타임에 심볼 테이블을 찾는 경우가 있어. 아까 다이내믹 링킹 하는 경우 빼고. 언제 심볼 테이블을 딱 찾아요? 언제야?
어? 함수 뭐? 아니. 그게 아까 1번 내가 그 런타임에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케이스야. 이건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어. 언제? 시간 지났다. 디버깅 할 때야. 메모리에 테이블에 있는 변수를 참조하거나 그게 언제냐니까. 지났다니까. 그래, 그게 디버깅 할 때라고. 너들 디버깅 해봤니? 아직도 너들이 디버거를 잘 안 쓴단 소리야. 프로그래밍 이꼴 디버깅이다, 그지? 디버깅 이꼴 디버거를 쓰는 거야. 디버거 쓰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프로그래머야. 디버거 하는 일이 뭐니? 변수 값을 몰라서 자꾸 뒤지지. 이 심볼 테이블에 있는 이놈이 주소 값이잖아. 프로그램이 런타임이 되면 이 변수는 없어진다, 그지? 기본적으로. 머신 코드에서는 변수가 없지. 오직 주소밖에 없어. 그치? 이거밖에 없거든. 근데 이걸 갖고서 너들 디버깅 할 때는 이걸 알고 싶지. 왜냐면 우리는 머릿속에 주소가 없고 내가 프로그램 짤 때 변수를 기본으로 짰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 그래서 심볼 테이블에서 이 주소를 갖고 변수로 다시 맵핑을 해서 사람한테 보여줄 때는 이걸 보여줘야지 너들이 아하라고 알아듣거든. 그래서 이 심볼 테이블이 디버거는 기본적으로 이 심볼 테이블을 갖고서 다 작업한다. 그래서 심볼 테이블이 컴파일이 끝나면 기본적으로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이내믹 바인딩 할 때는 빼고 스태틱 바인딩을 할 경우에는 컴파일이 끝나면 이 심볼 테이블 필요 없거든. 근데도 이놈을 여기에 자꾸 달고 다니는 이유가 디버거 때문에 그래. 말 돼? 이해했어? 성범이 이해했어? 중요한 얘기다, 그지? 대표 이해했어? 마 자꾸 웃기만 하면 다 되냐? 몇 프로 이해했어? All or nothing은 아닐 거 아니야? 어디서부터? 롤백을 어디서부터 할까? 난 메모리가 이게 다이내믹해서 기억 못해. 질문을 뭘 했지? 아, 심볼 테이블이 스테틱 컴파일 타임이 필요한 거라고 그랬잖아. 어셈블을 할 때. 나 투패스 어셈블을 기억을 못해서 그래. 투패스 어셈블을 기억을 하면 이 심볼 테이블이 그 역할이 명확히 알거든. 넌 어셈블로 배웠니? 근데 어떻게 알아? 몰라? 아, 아는 척을 하는구나. 어셈블을 한 시간만 지금 어셈블리 과정이 잘 모르면 어셈블러 책을 인지했어야 한 시간만 후딱 뒤져봐도 금방 안다. 너들이 지나왔기 때문에 어셈블 투패스 어셈블에 대해서 한번 후딱 책을 뒤져서 들여다봐. 어? 자, 정리를 하자면 대표야 잘 봐. 어셈블을 하는 과정이 아까 내가 또 지워버렸다, 그지? 앞에 변수를 앞에서 쓰고 이 변수 뒤에 정의된 변수를 앞에서 써먹는다고 프로그램에서는 변수를 정의한다는 거가 그 주소 변수는 이름과 주소 이름을 우리가 변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컴퓨터 속에는 이게 주소값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름과 주소를 매핑하는 게 변수야. 그게 심볼 테이블의 내용이고, 그지? 근데 이 심볼 테이블이 컴파일 타임에 쓰냐 런타임에 쓰냐 그게 질문이었는데 대부분 이게 컴파일 타임 컴파일할 때 쓰는 도구가 그 심볼 테이블이야. 그렇잖아. 그래서 컴파일을 할 때 써먹었다. 근데 런타임에도 심볼 테이블을 쓰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 경우가 뭐냐? 다이내믹 링킹 내지는 다이내믹 바인딩 같은 말인데 이거를 할 때 런타임에 심볼 테이블을 쓴다. 왜 그러니? 다이내믹 링킹은 뭐 수천 개의 .o 파일을 묶어서 하나의 .exe를 만드는데 .o 파일이 함수 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이걸 다 하나로 묶는 거는 어리석은 거야.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그래서 함수 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링킹을 하지 않고 런타임에
함수콜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미루는 것이 다이내믹 링킹의 혜택이거든. 그게 가치라고. 그러다 보니까 링킹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볼 테이블을 다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볼 테이블 문제를 미해결된 상태에서 그냥 놔두는 거야. 다이내믹 바인딩은. 그러고 나서 함수 콜이 그쪽 그 점모 파일로 비로소 이루어졌을 적에 그때 링킹을 한다고. 아, 링킹을 하면서 심볼 테이블의 문제를 그때서 해결을 한다고. 그래서 undefined 심볼이 그쪽에 가면 해결이 되는 거지. 됐지? 그게 1번. 두 번째는 디버 심볼 테이블이 사실은 런타임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디버거를 쓸 때야. 그치? 디버거란 게, 디버거의 원리가 뭐냐면, 디버거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컨트롤 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런을 시키면 프로그램이 쫙 지나갔지. 너들 눈으로 봤잖아. 그냥 프로그램 카운트가 빛의 속도로 지나간다. 그지? 1초에 3억 개를 지나가. 근데 디버거는 그거를 3억 개를 못 지나가고 하나 3억분의 1초마다 브레이크를 걸어. 명령 하나 수행시키고 딱 브레이크를 건다고. 그지? 그게 어셈블러 디버거야. C 디버거는 어떻게 하니? C 디버거는 스테이트먼트 하나에 여기 있잖아. 스테이트먼트 하나별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주는 거야. 그래서 C 눈에 보이는 스테이트먼트 하나가 수행이 되면 딱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딱 걸고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만히 있지. 왜 가만히 있니? 그 상태에서 심볼 테이블을 뒤져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거든, 원리가.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딱 브레이크를 잡아놓고 이 심볼 테이블을 너희 쫙 뒤져봐서 변수가 그 단계에서 어떻게 변수가 바뀌었는지를 자꾸 들여다보는 게 디버그거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짜졌는지 안 짜졌는지를 확인하는 거가 이거라고. 그래서 그게 디버그의 기본 원리 두 가지다. 첫째, 브레이크 포인트. 두 번째, 심볼 테이블 뒤지기.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놔, 스탑을 시켜놔야지 심볼 테이블을 그 순간에 계속 안 바뀌니까 안에 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내 거짓말 한 것 같다. 앞에 이게 첫 번째 케이스에 다이내믹 바인딩을 하는데 컴파일 타임에는 심볼 테이블을 다 뒤지고 런타임 때 안 했다는 그 말이 거짓말 같다. 조금 더 수 끝나고 고민해보고 내가 올려줄게. 너무 믿지 마라. 날 믿지 말고 너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자기도 자신을 믿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치? 유대인이 왜 강한지 알아? 내 얘기해줬니? 아들 얘기해줬지? 안 해줬어? 유대인 아버지가 유대인 아들을 어떻게 가르친지 알아? 애가 몇 살 되면 걷지? 애가 겨우 아장아장 그러면 이게 이불 있잖아. 옛날 시골 가면 이렇게 방바닥에 이불을 이렇게 싸놨지? 애기를 여기에 얹어놔. 어? 이렇게 애가 앉아있다고. 그래서 여기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냐? 애기야 뛰어봐 이러지. 어릴 때 아버지가 그랬었잖아. 그래서 애가 얹어놓고 이렇게 꽁꽁 기어나와서 펄쩍 뛰거든. 받아줄 거 하다가 안 받아준 거야. 그럼 이놈이 어떻게 이 과당 박아서 머리를 뒤집고 울고 왕왕 하고 야단이지. 그러면서 무슨 뭐라는지 알아? 아, 씨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런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유태인이 장사를 잘 하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지 아버지도 믿지 않는 거야. 그래서 계약을 단단하게 하다 보니까 변호사가 된 거고 모든 걸 더블 체킹 하니까 이 사기를 안 당한 거라고. 근데 너들은 그렇게 교육 안 받지? 아, 친구는 믿을 놈만 신의가 중요한 거니까 무조건 믿어라 이러잖아. 그지? 그래서 자꾸 너 사기당하는 거야. 선생님도 믿지 마라. 내가 아마 거짓말을 많이 했을 거라고. 근데 저 비디오만 아니었으면 이걸 고백을 안 할 텐데 저 비디오 때문에 내가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다.
만복해서 들어볼 거 아니야? 오늘 욕한 것도 다 찍혔다. 유대인은 우리랑 많이 다르다. 책 제목이 내 제자, 난 항상 우리말이 제일 어려운 게 저이하고 아이 이게 헷갈려. 이 또 나왔다. 이렇게 써놓자. 너들이 알아서 봐. 천재가 된 제롬이라는 책이 있어. 저 책을 한번 읽어봐. 이게 유태인인데 유태인이 교육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한 쭉 얘기가 나와 있는데 놀라운 거는 앞에서 한 세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책에 앞에서 세 번째 페이지에 이 양면 가득히 한 세 페이지를 아니 한 페이지 반을 빽빽하게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 한 페이지하고 요 반 정도 빽빽하게 이름을 적어놨어. 거기에 우리가 아는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름이 대부분 나오는데 그 인간들이 전부 다 유대인이야. 스티븐 스필버그 유대인이라는 건 알지? 근데 그 조금 되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연기 되게 잘하는 그 여자 배우고 이제 이게 메모리가 하여튼 의외로 굉장히 많은 유대인이 유명한 사람 중에 유대인이 아닌 척하면서 유대인인 사람이야. 그 이름들이 잔뜩 나와.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야, 이 사람도 유대인이구나. 예를 들면 스타벅스 창업한 사람 있지? 그 이름 뭐냐? 스타벅스를 시카고에서 스타벅스를 창업하고 지금도 사장이다. 그 사람도 유대인이야. 근데 세계 인구가 지금 72억인가 그래. 72억인데 전 세계 인구의 0.25%가 유태인인가 그래. 이 책에 이 숫자가 나와. 네, 이거 읽은 지 한 10년이 넘어서 잊어버렸다. 0.25%가 유태인인데 전 세계인의 성공한 사람의 25%인가 이게 유태인이야. 보통 사람 말고 성공한 사람의 25%가 유태인인가 그래. 지독한 놈들이야. 왜 그래? 이러니까. 저렇게 아기 때 그 머리를 땅바닥에 들이받고 얼마나 아팠겠어. 그러니까 저거 한번 평생 안 잊어버릴 거라고. 왜 아버지가 그 귀한 아들을 땅바닥에 머리를 들이받게 하겠냐. 평생 잊지 말라고. 내가 이 친구 왜 세워놓겠냐. 평생 잊지 말라고. 다 했어? 뭘 가르쳐 달래? 디버깅 여기 나왔네. 너들 빗불 확보할 기회를 잊어버렸구나. 아직 여전히 예습 안 한다 소리야. 릴로케이션이 뭐니? 릴로케이션이 중요한 키워드다, 그지? 익스터널 심볼 얘기도 나왔고, 릴로케이션 나왔는데, 릴로케이션이 뭐니? 저기 서 있는 저 친구 스마트한데. 너도 시험 공부한다고 자꾸 잠이 오냐? 네 얘기해봐. 내가 인물도 좋고. 잘 모르겠어? 어? 알지? 어셈블러 할 때 배웠다, 이게. 로케이션을 리로케이션 하는 거거든. 로케이션이 뭐니? 자리 잡는 거 아니야.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옮기면 이게 리로케이션이야. 그치?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에 있다가 메모리에 딱 갖다 집어넣는 것을 로케이션이라고 그러거든. 다른 말로 로딩이라고 그러거든. 로딩의 결과가 로케이션이야. 그치? 이렇게 갖다 얹어 놓으면 어디 자리를 차지하고 집어넣을 거 아니야. 제이, 나와봐.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 조각을 메모리에 갖다 장착을 하는 것이 로케이션인데, 로딩인데, 같은 말이다. 로딩의 결과는 어디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로케이션이거든. 그게 한번 로케이션이 일어나고, 런타임에, 요건 로딩타임에 일어나는 거고,
그지? 런타임에 이 로케이션이 자꾸 떠돌아다니는 거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움직인다고. 그게 릴로케이션이야. 됐니? 그래서 이거를 더 간단하게, 더 바보같이 하려면, 원시적으로 하려면 모든 프로그램을 릴로케이션이 없다는 뜻은 모든 프로그램을 0번지부터 깎겠다는 뜻이야. 제일 프로그램의 메모리 처음에 0번지지. 0번지부터 모든 프로그램 앱들을 0번지부터 로딩을 해서 이렇게 깔아놓으면 릴로케이션이 없다라고 한다. 그거는 0번지 안 깔면 안 돌아가니까. 그게 릴로케이션의 반대 개념이야. 릴로케이션이 없는 것의 극단적인 케이스야. 근데 릴로케이션을 한다는 얘기는 이 프로그램을 0번지에 깔지 않고 어떤 주소에 깔아도 이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치? 지금은 여기에 깔았다가 다음에 로딩할 때는 지금은 2000번지에 깔았다가 그 다음에 로딩할 때는 2530번지에 깔아도 돈단 말이야. 어떻게 해서 들어가니? MMU 때문에 들어가지. MMU가 피지컬 주소를 논리 주소로 바꾼다. 근데 어디에 갖다 놔도 논리 주소는 항상 0번지처럼 보이게 하는 게 MMU의 기술이야. 그 어소시에이션 맵 테이블이라고 했지? 표. 굿. 그래서 why is linking difficult? 링킹은 이제 왜 어렵냐? 뭐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지? 이게 런타임에도 바인딩이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있어서 이게 링킹이 좀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다. 그게 뭐 잔뜩 적어놓은 거니까 집에 가서 읽어봐. 로딩. 그래서 링킹이 끝나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주로 스태틱 링킹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야. 스태틱 링킹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컴파일 타임에 서로 다른 .o 파일들을 묶어서 하나의 .a.out을 만드는 거라고 .exe를 만드는 과정이야. exe가 만들어져야지 이놈을 돌리니까. 그게 링킹이고 로딩은 .exe 내지는 .a.out이 만들어졌어. 이거를 메인 메모리 어디에 갖다 깔 건지의 문제가 로딩이고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리로딩, 릴로케이션 뭐 같은 말이다. 됐지? 그래서 로더는 the loader loads the completed program, 완전한 프로그램을 into memory where it can be executed. 이제 실제 프로그램이 수행될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것이다. Loads code and initialize data segment. 코드와 초기화된 데이터 세그먼트를 into memory, 메모리에 갖다 놓는데 어떤 메모리인고 하니 at specified location, 이 위치가 정해진 위치에 갖다 둔다. 됐지? 그 다음에 leaves space, 공간을 놔두는데 for uninitialized data, 초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위해서 공간을 놔둔다. 초기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뭐니? BSS다, 그지?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변수들. 언제 초기화돼? 글로벌 변수 언제 초기화돼? 프로그램이 도는 과정에서 너들이 초기화해주면 초기화되고 초기화 안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글로벌 변수는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초기화를 프로그램에서 억지로 하라는 얘기야. I를 0으로 일부러 프로그램에서 꼭 초기화해라는 소리야. 왜냐하면 메모리를 빈 공간으로 놔뒀던 걸 그냥 글로벌 변수한테 할당을 해버린다고. 그 속에 찌꺼기가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거든. 그래서 확실히 하려면 초기화를 꼭 억지로 하라고, 강제로. 그 다음에 returns value, 값을 리턴하라고. over start address to operating system, OS에다가 그놈의 시작 주소, 이 프로그램의 시작 주소를 OS한테 리턴을 해주라고. 그래서 스케줄러가 그놈을 알게. 무슨 얘기니? 로더가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어딘가 빈자리에 릴로케이션이 가능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메인 메모리 빈자리에 어딘가 갖다 깔아요. 깔고
프로그램 시작 주소를 로드가 OS한테 스케줄러한테 알려줘야지 스케줄러가 그놈의 스케줄러 해서 갖다 돌릴 적에 시작 주소를 거기에 갖다 놓는다고. 이저 PC 저 프로그램 카운트 값이 어디에 저장돼? 그 프로세스에 PCB에 기록을 해놔야지 PCB가 스케줄링이 그 프로세스가 스케줄링이 돼서 돌 적에 PCB를 열어서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끄집어내서 돌리면 되지. 따라오니? 눈만 끄뻑끄뻑한다. 영어의 묘미. 요 분리. 너들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우리말이 뭐니? 땡땡이라고 그래? 이게 군인들이 좋아하는 건데. 이게 불릿이라고 그런다, 영어로. 총알 있지, 총알. 불릿. 이게 총알 자국이라고 생각했던가 봐. 이 불릿 다음에, load code, leave the space, return value.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영어인데, 이게 동사들이지, 그지? 이게 동사란 거 어떻게 알아? 뒤에 S가 붙었거든. 그래서 영어 수업 시간 같다. 코드를 로딩하고 공간을 남겨두고 값을 리턴하라고. 영어는 한국말보다 훨씬 더 간단하다. 왜냐하면 그 무식한 애들이 쓰는 말이야. 한국말이 되게 어려워. 그래서 너들 영어 때문에 고생하지 마라. 로딩. Alternatives in loading. 자, 로딩에 대안들이 있어. 대안들이 뭐냐면 Absolute Loader. Absolute Loader는 로더가 로딩을 하는데 항상 지정된 주소에 로딩만 해. 바보같이. 그게 Absolute Loader야. 근데 이전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은 뭐냐면 프로그램을 로딩을 하는데 어디에 로딩하니? 어디에 로딩하니? 메모리에 빈자리에. 메모리 중에서 메모리가 이렇게 긴데 이 긴 공간 속에서 이 내 프로그램이 로딩될 수 있는 빈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빈자리에다가 OS가 찾아서 거기에 로딩을 하는 게 기본이야. 그래야지 메모리 전체를 잘 활용할 거 아니야. 효용성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쓰고. 그치? 너들 새 집 짓는 데는 막 어디에 집 지어? 빈 땅에 짓지. 남의 집 허물고 그게 짓냐? 그지? 그게 기본 개념이라고. 근데 앱솔루트 로더는 뭐니? 항상 지정된 위치에 메모리를 깐다, 저 프로그램을 깐다고. 그 집에, 그 자리에 집이 있든 없든 그거 무조건 허물고 그냥 깔아. 좋아, 싫어? 둘 다 있어. 되게 간단해. 이 프로그램은 로더가 할 일이 거의 없어. 그냥 0번지부터 깔으라고 그냥 무조건 깔아. 앞에 뭐가 있든 무시하고. 간단하지? 그래서 임베디드 시스템, 조그만한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애솔루트 로드를 쓴다. 좋아. 단순한 작은 장난감이나 작은 이런 임베디드 기계를 만들 때는 애솔루트 좋은 거야. 프로그램 몇 개 안 돌리거든. 하나 올려서 그냥 실시간으로 빨리 돌리는 게 최고다고. 그럴 때 Absolute Loader 쓴다. Relocatable Loader? 어떻게 한다고? 메모리가 긴데? 어디다 로딩 한다고? 빈자리에. 빈자리에 로딩 한다는 게 말이 쉽지. 첫 번째 단계가 뭐니? 빈자리 찾아야 되지. 이 전부 다 뒤져야 돼. 다 뒤져서 빈자리 찾기. 두 번째, 빈자리 찾는 조건이 내 덩치, 내 프로그램 크기를 맞춰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요게 빈자리가 있긴 한데 요만큼 있어. 내 프로그램 크기 요만큼인데 안 맞지? 안 들어간다고? 그럼 이거 버려야 돼. 버리고 그 다음에 내 사이즈에 맞는 걸 계속 크기를 비교, 메모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검색하는데. 그래서 릴로케이터블 로드는 메모리 전체의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항상 검색을 전제로 해. 빈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검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늦다. 전체 오퍼레이션이 늦다. 이게 단점이다. 그지? 그래서 Absolute Loader? 좋아. 검색 필요 없고 그냥 깔아서 돌리는 거거든.
running the program. 이제 그래서 로딩이 끝났어. 끝나고 이제 저쪽에서 프로그램 돌리기 시작한다. 즐거워. 이제 비로소 돌아가. 이 러닝 하기 전까지 뭘 했니? 허창? 비로소 러닝 단계까지 왔다고. 이전에 뭘 했어? 네가 기억한 거 말해봐. 그렇지. 로딩하고 링킹 했고, 또, 그 전에, 링킹 하기 전에 뭐 했니? 그렇지. 금팔 하기 전에 뭐 했니? 어셈블 했어. 어셈블 했고, 어셈블 하기 전에 뭐 했어? 코딩 했고, 코딩 하기 전에 뭐 했어? 알고리즘 생각했다고? 좋아. 그 알고리즘 생각하기 전에 뭐 했어? 뭐 했어? 뭐 했을 거 아니야? 놀았냐? 시스템 소프트웨어 공학 배웠어? 그럼 지금 이 얘기는 거기에서 나왔을 거라고. 알고리즘 생각하기 전에 뭐 했어? 맞아. 그게 제일 처음이야. 그 사이에 뭔가 몇 단계 더 있잖아. 있지? 마, 모르면 스케줄링이냐? 소공에서 배운 단계 얘기해봐. 첫 번째가 뭐니? 요구사항 분석. 두 번째가? 모델링. 개념 모델 정립이다. 그지? 모델링. 세 번째가? 설계. 네 번째가? 네 번째가 뭐야? 설계하고 나서 뭐 하니? 코딩. 다섯 번째. 이때부터 이제 여러 갈래로 간다. 이게 밸리데이션, 베리피케이션 뭐 이런 거가 쭉쭉 나온다. 자, 허찬이. 다 이게 네가 평생 밟아야 될 전 단계다. 응? 하루에도 여러 번 밟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이게 네가 평생 살아가면서 반복하는 일들이야. 그래서 큰팔이 끝나고 링킹, 로딩이 끝났어. 러닝하는 즐거운 시간이야. 한 방에 돌았으면 좋겠지? 99.99% 에러 난다. 우리가 짜는 프로그램은 그게 프로그램의 워낙 특성이야. 프로그램 짜서 안 그래도 저 듀데이트가 데드라인이 금방이어서 한 방에 돌았으면 좋겠지? 허황된 꿈이야. 절대로 그렇게 도는 프로그램은 없다. 그래서 안 도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마음이라도 편해. 자, 여기에 이제 그 다이내믹 스토리지. 아, 봐. 이걸 하나하나 다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다이내믹 스토리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런타임에, 이때부터는 런타임 얘기다, 그지? 프로그램 돌면서 다이내믹 스토리지가 필요한데, 프로그래머는 may not know, 모를 수도 있는데, how much memory will be needed, 얼마나 많은 메모리가 필요할지, 프로그래머는 지는 모를 수도 있다. when program runs,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너도 컴파일, 프로그램 짤 때 내 프로그램이 메모리가 얼마나 필요하겠다 생각하니? 왜 몰라? 잘 몰라. 왜 몰라? 응? 네가 필요한 메모리 네가 모르면 누가 아냐? 왜 몰라? 너무 많아서? 아닐 수도 있어. 여전히 몰라. 왜 몰라? 뭐 잤으니 학생아? 왜 몰라? 프로그램의 루프를 몇 바퀴를 돌지 몰라. 그지? 그게 조건에 따라서 루프를 돌지. 그 다음에 그 내 프로그램 속에 브랜치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브랜치가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고. 그 브랜치는 어디로 가니? 인풋 데이터 값에 따라서 달라져요. 프로그램은 런타임에 undeterministic하다고 잘 몰라. 두 가지 이유야. 하나는 인풋 데이터 값에 따라서 컨디셔널 브랜치가 달라져. 또 인풋 데이터 값에 따라서
루프 바퀴 몇 바퀴 돌지를 모른다고. 그거에 따라서 그게 메모리 할당이 MLOG이 if then else에 들어있든가 while loop 속에 들어있으면 메모리 할당이 얼마를 받을지 모르지. 그치? 그래서 메모리 할당이 런타임에 내가 얼마나가 필요한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그게 몰라도 돼야 돼. 그걸 다 계산하고 어떻게 프로그램 돌리냐. 그래서 몰라도 되는 유저가 몰라도 되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니? OS가 지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필요한 메모리를 적절히 공급해 주는 역할을 뒤에서 숨어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멜록이란 걸 쓴다. 내가 메모리를 처음부터 프로그램 돌기 시작할 때 이만큼 갖고서 시작을 못하는 이유야. 멜록이란 거는 요만큼 잘라서 루프를 한 바퀴 돌 때마다 요만큼 할당을 추가로 받지. 그래서 추가로 루프를 한 바퀴 돌 때 아니면 if then else의 브랜치를 통해서 그 속에 들어갈 때 자기가 그 당시에 필요한 메모리만큼만 할당받아서 쓰는 게 멜록이야. 그게 메모리는 비싼 거다, 그지? 메모리는. 그래서 최적화하려고 멜록이란 걸 만들어놨다. 잘 만들었잖아. 그래서 use malloc or new. 이 new가 어디서 봤어? C++의 컨스트럭터에 쓰지? 왜 그게 new가 컨스트럭터에 있니? 도장을 한번 찍을 때마다 메모리가 필요하지? 어? new가 도장이지? instance 잖아요. 오브젝트니까. new가 멜록이니? new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new a에 a 이렇게 하면 a b 하면 b가 a 타입으로 만들어지지. 어떤 얘가 메모리 이 new가 얼마만큼 차지하니? 이게 왜 new가 이렇게 되니? 이게 컨스트럭터 아니야. 컨스트럭터 속에 이렇게 컨스트럭터를 만들지. 이 안에 들어갔을 적에 요 속에 들어가면 컴파일을 하면 이게 멜록이 속에 들어있어. 얼마만큼 메모리 할당받아? 요만큼. 클래스 A가 요만큼이라 하면 여기서 요만큼 할당을 받는다고. 응? U가 어디에 간다고 그랬니? 위치가. 메모리 공간에서. 어? 이게 DSS에 들어간다고 했지? 요만큼 요렇게 들어간다고. 이게 new에 이게 b하고 c 이게 b가 a 타입으로 이게 b가 만들어지고 c가 또 요만큼 만들어지는 거야. 저 뒤에 d를 쓰면 또 요렇게 b c d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게 new의 원리야. 도장 한 번씩 더 찍는 거랑 똑같다고. 클래스가 도장이지. 도장 그 자체라고. 인스턴스란 게 도장 이렇게 선관이 도장 투표했냐? 선관이 그 투표할 때 이렇게 도장처럼 이렇게 생긴 게 클래스야. 응? 요거를 투표 용지에 이렇게 누구 앞에 찍지. 요런 거를 인스턴스라고 한다고. 이게 오브젝트야. C++이나 자바에서 얘기하는 오브젝트가 요게 오브젝트야. 이거 잊지 말아. 누가 오브젝트가 뭐냐, 인스턴스가 뭐냐라고 하면 도장 찍힌 겁니다라고 얘기해. 정확한 표현이야. 그럼 도장이 뭐냐라고 하면 도장이 클래스입니다라고 그래. 응? 그래서 이 오브젝트란 게 컨스트럭터에 들어가면 메모리를 이렇게 만들면 저기에 할당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게 멜록이 멜록 오와 뉴 한 이유가 요거야. 요 뉴가 새롭다는 뜻이 아니라 C++에서 말하는 뉴야. 요게. 응? 이 학생아. 너 C++ 책 조금만 찾아봐. 프로그램 짜야 돼. 프로그램 못 짜면 저기 그 검객이 칼을 못 쓰는 거랑 똑같아. 내가 요새 뭘 보는지 알아? 원성혁 교수님이 뭘 혼자서 자꾸 봐.
양반이 뭘 보나 나도 좀 주라 했더니 그 삼국지 90몇 편짜리가 있어. 그거를 내가 뺏었어. 그래서 집에 가서 보는데 되게 재밌어. 시험 보고 나서 너들 시험 잘 보면 내가 선물로 줄게. 아, 그거 불법이다, 참. 근데, 아, 중국 놈들 역시 대단해. 그게 한 30분, 40분쯤 되는 것 같아. 내가 그거 보면 너무 깊이 빠져서 시간이 전체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도 안 해봤는데. 내가 16개 봤나? 그, 볼만한데. 그게 보면 이렇게 칼제비들이 나오잖아. 장비도 나오고, 뭐, 관훈장도 나오고, 우리가 아는 삼국지 등장인물이 다 나오는데, 그, 놀라운 거는, 그 시대에는 칼을 써야 돼. 칼 못 쓰는 사람이 늘어나온다, 그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니? 제갈공룡 이런 사람은 칼을 못 쓰고 머리만 쓰는 사람이야. 근데도 그 큰 전쟁을 치러내지. 근데 제가 공명 같은 그런 착사는 큰 나라에 한 사람밖에 없어. 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칼 쓰는 거 못 배워도 되는데 대부분 병사들이기 때문에 칼 쓰는 걸 배워야 돼. 너들이 전산과 나와서 칼을 쓰는 게 프로그램 짜는 거야. 전산과 나와서 프로그램 못 짜면 꽝이야. 내 시험에 대부분 프로그램이 나간다. 이 프로그램 설명이 OS에 프로그램 한 줄도 없지. 다 설명만 하지. 그런데도 놀라운 거는 이게 설명을 위한 설명이 아니야. 그게 프로그램을 머릿속에 그리고 이 설명을 드려야지 이게 다 이해가 돼. 또 자꾸 내 잔소리 안 할라 하다가 또 자꾸 잔소리 한다. 월록이랑 유랑 차이점 개념은? 유는 오퍼레이터야. 키워드지. C++에서 정의한 키워드야. 그지? 키워드인데, 유를 컴파일하면 그 속에 까면 멜록이 들어있다. 네, 유랑 그가 이런 메모리 변수 이 공간을 할당을 해야 되니까, 콘스트럭터 안에서. 그지? 그지? 그래서 컨스트럭터 이렇게 생긴 거를 컴파일하면은, 컴파일해서 살짝 막, 보면은 그 속에 멜록이 들어있다고. 이거 어떻게 봐? 디버그로 보면 보이지? 그래서 new나 멜록이나 같은 얘기라고. 결국은 이 클래스 A란 도장을 갖고서 도장을 딱 찍으면 그 흔적이 공간이 필요하잖아, 메모리에. 그치? 이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멜록이란 하나밖에 없어. 이거는 메모리 커널에서 결국 메모리를 할당해 주는 거 이거밖에 없다고. 저 자는 친구 깨워. 이해했니? 못했어? 뭘 모르는지 다시 물어봐. 아, 이게 안철수 연구소 면접 때 나왔던 질문이라는데. 아, 그래? 그냥 이렇게만 대답하면 완벽한 건가요? 아니야.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라고. 알아. 알고서 대답하면 그게 만점이야. 안철수 가려면 이 정도만 알면 돼. 성범이 충분히 가고 또 남는다. 그게 단순한 질문 같아도 질문 던지고 답을 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이 안다 모른다는 걸 다 알아. 그치? 안철수 제 사람 제대로 뽑는구만. 그래서 봐. 안철수 수준이 우리가 수업하는 그 수준이다. 그치? 알아. 공부를 해서 알면 안철수 갈 수 있어. 저기 우리 앞에 이 학생이 말한 게 뭐냐면 이 로지컬 어드레스와 피지컬 어드레스를 구분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메인 메모리에 어디에 로딩되든지 실제 프로그램을 짤 적에는 다 0번지부터 로딩이 돼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짰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0번지에 로딩이 안 되거든. 임의의 주소에 로딩이 되더라도 그게 다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를 구분했다. 그런 얘기다. 맞는 얘기고, 여기에서 좀 더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키워드가 뭐니? 응? MMU? MMU도 있고, 프로그램이
아무데나 로딩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뭐니? 릴로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야 돼.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 있다가 하드디스크로 내려가지. 그치? 수에 파악되면 내려갔다가 그 프로세스가 다시 돌 쪽에는 또 메인 메모리 또 올라오잖아. 올라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반복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내려갔던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때 자기가 원래 있던 위치로 못 온다고. 그래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고 올라온단 말이지. 그게 릴로케이션이야. 이래 이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피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와 개념적인 세퍼레이트를 했다. 세퍼레이트 했다는 거가 무지무지 중요한 얘기야. 이게 두 개가 세퍼레이션이 개념적인 분리가 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서 메모리 관리가 사실상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초기부터 컴퓨터 아주 초기부터 이거는 분리하도록 했다. 그래서 로지컬 주소는 잘 기억해. 로지컬 어드레스는 CPU가 생성하는 주소야. Also referred to as a virtual address. Virtual address라고 하기도 한다. 같은 얘기고 physical address는 메모리 관점에서 본 주소야. 메모리 관점에서 본 주소다. 그렇지? 그래서 CPU는 항상 자기 프로그램이 0번지부터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고 MMU는 메모리 유닛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미스매칭을 매칭시켜주는 것이 MMU다. 됐니? 또, 그 다음 또 읽어줘. Logical and physical addresses are the same in compile time and load time address body units. 아, 여기서 로지컬과 피지컬 어드레스 체계가 컴파일 타임이나 로드 타임에는 동일해. 같은 얘기인데 이제 이게 런타임에는 달라진다. 그 얘기다. 계속해. Physical and physical addresses differ execution time. 이게 execution time이 체계 런타임이거든. 이게 수행될 때는 달라진다. 그치? 그래서 로지컬 주소와 피지컬 주소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이해를 해주기 바래. 프로그램이 로지컬 어드레스는 프로그램이 짜질 때 정해지는 거야. 너들이 프로그램 짜지. 그 프로그램 짜는 그거가 주소 체계를 정하는 거거든. 프로그램을 C로 짜놓고 컴파일 하면은 로지컬 어드레스는 다 정해져.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프로세스 하기 전에도 정해져 있다는 소리야. 프로그램이 프로세스로 바뀌기 전에도 로지컬 어드레스는 정해져. 기계적으로. 그럼 계속 남아 있는 거야. 그걸 안 봤어? 응? 그걸 안 봤냐고, 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잖아. 이 짜면, 이 컴파일 하지. 컴파일 하면은 텍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택으로 나눠졌잖아. 눈으로 봤지? 어셈블러 시간에 이걸 안 봤으면 다시 보라고. 여기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스택으로 하면 상대적인 거리가 다 정해진다고. 그게 주소야. 너들 여기 변수 i에서는 하지, 인티자 i. 그러면 변수 i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 주소는 처음 위치로부터 여기까지 주소, 거리는 바뀌지 않는다고. 그게 주소 체계야. 그게 논리적인 주소 체계야. 어? 처음에 하드디스크를 처음에 아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오면 그때는 0번씩 들어가는 거, 그러지 않고. 지금 하드디스크 얘기 아닌데 이거 메모리 얘기다. 메모리 얘기다. 응? 하드디스크 얘기 아니다. 메모리 얘기야. 디스크는 지금 생각지 마라. 디스크 여기 그림에서 어디 있어? 디스크는 여기 있어. 디스크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깔아놨다가 이게 메모리로 로딩이 될 적에 이 프로그램이 조각조각 나서
어떤 건 여기 가고 어떤 건 여기 가고 뭐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로딩이 된다고 페이지 바이 페이지로 순서도 없이 그렇게 흩어지면은 기존 만약에 사례로 내려온 것보다 비교했을 때 더 효율적인 건가요? 효율적이지 않지. 굳이 저런 법을 쓰는 이유는 그 전에 내가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네가 기억을 아마 못할 거야. 여기에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길잖아. 길면 어떤 내가 필요한 페이지를 갖다 넣어야 되면 여기 빈자리가 있는데 그 빈자리를 갖다 집어넣는 거야. 얘도 처음에 메모리가 아주 깨끗할 때는 컴퓨터 막혔을 때는 차곡차곡 쌓였지. 그러다가 프로그램이 나가고 한참 돌지. 돌면은 중간에 빈자리가 있고 그 사용하고 있는 자리도 있고 또 빈자리도 있고 이래.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가 들어올 때는 빈자리를 찾아 들어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게 막 엉망이 된 거야. 한참 돌다 보면. 근데 저 뒤죽박죽 있는 상태를 가지런하게 어떻게 만들어? 그게 중간에 테이블 표가 하나 있다고 그랬지. 이 표가 MMU고 이 MMU를 한번 거치면 가지런한 주소가 이쪽에서 만들어진다고. 그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지, 그지? 그때 자료 좀 찾아봐. 기억나니? 이해됐어? 이게 로지컬 어드레스야. 피지컬 어드레스는 너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응? 너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디버거에서 보여주는 주소도 피지컬 주소 아니야. 그것도 논리 주소야. 피지컬 주소는 이게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응? 이게 실제 메모리가 이렇게 있을 적에 이게 말이야, 요 페이지가 어디 갈지 아무도 모른다. 이게 막 조금씩 흩어져 있어. 그리고 이게 순서 1번, 0번 페이지부터 이게 예를 들어서 500번 페이지라고 하면 이 순서는 위에 이 논리 주소에서는 차곡차곡 있지. 물리 주소에서는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이야. 500번 주소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지? 1번 주소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 물리 주소에서는. 그래서, 피지컬 주소는 너들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논리 주소야. 너들이 아는 주소는 다 논리 주소야. 알았니? 그래서 그만큼 논리 주소와 논리적인 주소와 물리적인 주소 간의 갭이 크다. 엄청나게 크다. 자, MMU 바로 나온다. 그래서 MMU는 뭐할 하는 디바이스지? 내 질문이 MMU가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어떻게 바꾸냐는 게 질문이야. 그게 이 MMU가 표라고 표. 하나의 테이블이야. 이렇게 왼쪽이 이게 로지컬 어드레스야. 1, 2, 3, 4, 5로 가지는 하지. 근데 물리 주소는 이렇단 말이야. 이렇게 지 맘대로 주소가 들어있다고. 어? 그러면 이게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 여기에 40, 그지? 안 보여? 40이 여기 있고 200이 봐. 여기 가서 여기 900이 있다고 쳐. 그러면 여기가 40 이렇게 되지? 200 이렇게 300 180원 요쯤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10 950 이렇게 매핑을 한다고. 그래서 이 표가 이런 표를 어소시에이션 테이블이라고 그래. 시에이션
그래서 이 표가 테이블이라는 게 역할이 대단히 크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그 순서가 정리되지 않은 값을 정리된 주소 체계가 이게 LA 저 테이블이 이렇게 하면은 변환이 되잖아. 그래서 CPU가 1번을 액세스 하면 이 표를 40을 보고 찾아가면은 여기 1번 페이지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페이지를 찾아가면 200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가면 여기가 2번 페이지가 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표의 눈을 이쪽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항상 모든 프로그램의 주소는 가지는 눈이 보인다고. 이게 이해가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이게 그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바꾸는 체계야. 이게 뭐야? 이게 이해 안 돼? 옛날에 한번 얘기해 줬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 한다. 이 MMU 스킨, MMU 스킨에서 그 value in the relocation register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relocation을 담당하는 register가 있는데 그 relocation register가 이제 edit to memory address generated by a user process at the time it is sent to memory. 내가 지금 설명한 이 얘기가 지금 이 문장이야. 그 다음에 또 user program deals with the logical address. 유저 프로그램은 로지컬 주소를 로지컬 주소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it never sees the real physical address. 유저는 물리 주소를 절대로 볼 일이 없어. 응? 설사 너들이 주소값으로 디버깅을 하더라도 그거는 논리 주소지 물리 주소 아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여기 MMU 밑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MMU 테이블을 까보기 전에는. 그래서 MMU 테이블을 열어볼 일이 없다고 평생. 그러니까요, 피지컬 어드레스가요, 메모리 유닛에서 만드는 거면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해도 그러니까 메모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있지. 그러면 그러니까 CPU에서 만든 로직 어드레스나 피지컬 어드레스나 메모리 유닛에 똑같이 있는 거죠? 아니, 이게 MMU 아니야. CPU는 이쪽에서 이쪽을 액세스한다고. 그러면은 메모리 조금 이따 나온다. MMU를 통해서 값이 이쪽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MMU로는 저렇게 해고요. 실제 메모리들이 있는 위치는 되게 메모리 이렇게 되지. 실제로 저기 저 CPU부터 이거 그건도 메모리 있는 거야. 이거? 네. 이게 이거 아니야. 여기 요거 뭐? 이게 저거야. 감사합니다. 난 네가 아직 질문이 뭔지를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CPU도 그 텍스트 뭐 데이터 어드레스 그 메모리 그 체계 안에 있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어. 그 어차피 어드레스 스페이스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저 피지컬 어드레스도 메모리 어드레스 스페이스 있는 거 아니에요? 어드레스 스페이스인데 그게 다 흩어져 있다고. 이렇게 가지런히 연결이 안 돼 있고 논리 주소는 연결이 돼 있잖아. 근데 물리 주소는 연결이 안 돼 있다고. 그 설명을 내가 잘못하나? 이따가 나온다. 예. 그 의문만 갖고서 지나가자. 이따가 뒤에 그림으로 나올 때 들여다보면 더 쉬워. 그래서 이제 이게 주소 변환이 이루어지는 그림인데 CPU가 얘가 클릭을 안 하는데 왜 자꾸 지가 바꾸지? 봐, 여기에 로지컬 어드레스 346번지가 들어가면 실제로 릴로케이션 레지스터 속에 14,000이라는 값이 들어있어서 피지컬 어드레스 14,346번지가 나온다고. 그게 피지컬 어드레스야. 그래서 릴로케이션이 왜 그러니 지금 이 프로세스는 14,000번부터 깔아라고 지정을 해놨어.
그래서 앞에 14,000이라는 숫자가 더 달라붙어도 14,000이라는 숫자에서부터 상대적인 주소 거리가 346일 따름이야. 그지? 이해했니? 그러니까 왼쪽에 로지컬 어드레스는 346번지라는 주소가 0번지부터 상대적으로 346에 위치해 있잖아. 근데 요게 그대로 14,346이 돼도 상관이 없잖아. 요 상대적인 거리만 일정하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지금은 이게 로딩이 될 적에 14,000번지에 로딩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예를 들면 20,000번지에 로딩이 되면 그냥 릴로케이션 레지스터에 20,000을 집어넣으면 돼. 됐지? 왜 20,000에 넣든가 14,000에 넣니? 이 14,000이라는 숫자는 왜 나왔어 지금? 빈 공간이어서. 지금 14,000이라는 주소 공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로딩을 해라 라고 OS가 정해준 거야. 그래서 릴로케이션 레지스터에 14,000을 집어넣어놨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상대적인 거리는 항상 유지가 되니까 프로그램이 잘 돌겠지. 그래서 릴로케이션 주소는 다이내믹하게 바뀐다. 순간순간이. 그지? 그 프로그램이 로딩돼야 되는 순간에 맨 메모리에 어디가 비었는지를 보고 비어있는 주소값이 요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이내믹 로딩인데 다이내믹 바인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다이내믹 바인딩은 뭐였었니? 하나의 파일을 구성하는 .o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근데 스테틱 바인딩은 .o 파일을 아예 컴파일 타임에 마지막에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게 a.out이 나온다고. 근데 다이내믹 바인딩은 a.out에 처음에 미니멈 필요한 메인 펑션만 집어넣고 나머지를 바인딩을 안 한 상태로 놔둔 거야. 점으로 묶질 않는다고. 그래서 메인이 굉장히 작아. 그래서 로딩이 쉽게 만든다고. 그러고 나서 런타임에 필요한 점호들을 갖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그게 다이내믹 바인딩인데 다이내믹 로딩은 또 다른 얘기다. 점호 그 data.out a.out이란 파일 있지? 이게 바인딩이 끝난 거야. 스태틱 바인딩을 했다고 치자. a.out이 하드디스크에 있다가 메모리로 올라올 적에 한 번에 이 a.out을 다 올릴 것인가 아니면은 .o 단위로 조금씩 올릴 것인가 그 얘기다. 메모리 한꺼번에 다 올리면 런타임이야 빨라지겠지. 근데 메모리를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이내믹 로딩은 routine is not loaded until it is called. 우리가 어떤 함수가 루틴이 전부 다 메모리에 올라오지 않는다고. 뭐만 올라오니? 딱 지금 순간에 액세스 되는 그 루틴만 올라온다고. 그래서 메모리를 아끼겠다는 얘기야. Better memory space utilization 이잖아. 그래서 메모리 공간을 utilization을 활용도를 높이는 거야. Unused routine, 사용되지 않는 루틴은 is never loaded. 절대로 메인 메모리에 올라질 일이 없어요. Unused routine이 왜 있어?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 중에서 펑션이나 루틴 중에서 제일 쓰지 않는 루틴이 뭐니? 에러 핸들링 루틴이지? 에러 핸들링 루틴은 에러가 발생해야지 거기에 비로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런 것들은 메인메모리에 안 올라와도 되지. 좋은 프로그램일수록 에러 핸들링 루틴을 잘 짠다. 많이 짠다. 어쩌면은 전체 프로그램의 30% 이상이 에러 핸들링 루틴이야. 그거 메인메모리에 안 올려도 되지. 또 MS 워드나 아래 한글에서 제일 안 쓰이는 루틴이 어딘지 알아? 폰트들이야. 폰트는 내가 원하는 폰트만 쓰지 나머지는 나는 관심 없지. 몇 명이 올라올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꼭 필요한 루틴만 메모리에 올려서 런타임을 하겠다는 게 이것이다. 그다음 useful when a large amount of code are needed to handle infrequently occurring cases.
코드가 굉장히 덜 자주 불리지 않는 코드가 있을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이지, 이 방법을 쓰면. 자주 불리지 않는 infrequent use case의 대표적인 게 에러 핸들링 루틴이야. 됐다. 다이내믹 링킹 지난주에 했었지? 근데 지난주에 내가 얘기 안 했던 것과 하나가 있는데, 다이내믹 링킹에서 봐. 너 졸던 친구야. 너 이거 읽어봐. 링킹 포스트폰드 언틸 리스큐즈 런타임. 링킹이 런타임까지 지연이 된다고. 미뤄졌다가. 그 다음. Small piece of code stop used to locate the appropriate memory based on library. 이게 stop이란 작은 코드 조각이, stop이란 게 메모리에 항상 메모리 상주를 해요. 그래서 이 stop이 마치 전체 그 루틴이 다 로딩되어 있는 그런 패드 역할을 한다고. stop replaces itself with the best of routine and execute the routine. 그래서 만일 그 루틴이 콜이 되면 stop이 실제 코드랑 교체를 해주는 거야. Operating system needed to check if routine is in process memory address. 그래서 이 stop이 콜이 되면 stop을 실제 코드랑 교체를 해주는 작업을 한다. OS가. Dynamic linking is particularly useful for libraries. 라이브러리는 여러 거대한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쓰는 라이브러리 코드는 많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처리할 적에 이게 아주 효과적이다. 여러분들이 쓰는 대표적인 라이브러리가 printf다, 그지? 프린트 문도 패드만 들어있다가 나중에 실제 너들이 프린트를 할 때 그 패드 부분이 이걸로 교체가 된다, 이런 얘기야. 이 stop이란 두 번째 줄, 요 단어 말이야. stop, 이거 어디서, 딴 데서 봤지? 어디서 봤어? 리모트 프로시저 콜에서 stop이 똑같은 역할을 한다. RPC에서 그 리모트 PC에 있는 함수가 실제 없지만 마치 있는 듯한 역할을 하지. 그지? 그게 stop이었고, 지금 이 다이내믹 링킹에서도 똑같이 실제로 맨메모리에 로딩이 안 되어 있지만 마치 로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스톱이야. 같은 개념이다, 그지? 자, 오블레이. 오블레이도 예전에 쓰던 기법인데 요즘 뭐 별로 쓰지 않는 건데, keep in memory only those instructions and the data that are needed at any given time. 어떤 주어진 시간에 딱 필요한 그 데이터와 코드 부분을 맨메모리에 유지하는 기술이 오버레이 기술이다. Needed when process is larger than amount of memory allocated to it. 실제 맨메모리 크기보다 프로그램 크기가 더 큰 경우에도 이거를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게? 그게 딱 필요한 코드만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예를 들은 게,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 제일 큰 놈이 뭐라고 그랬어? 블루투스 뭐라고 그랬냐? 뭐라고 그랬지? 너들한테 한 게임 중에서 20기가짜리가 있다며? 근데 메인메모리 1기가만 갖다 꽂아도 그 놈이 돌지? 어떻게 20분의 2, 20배 큰 놈이 작은 메인메모리 끼어 들어가서 거기 다 도냐? 그게 오블레 기술이야. 실제 20기가 중에서 딱 돌아야 될 순간에 그 순간에 필요한 코드만 메모리 갖다 놓고 나머지는 하드디스크에 다 그냥 두는 거야. 그게 오블레이 기술이다. 그래서 오블레이 is for a two-pass assembler. 어셈블러가 two-pass로 이루어지니? 응? 진짜? 그 대표 옆에 남학생아.
어셈블러 너 두 번 이런 투패스 어셈블러 기억나? 질문이 뭔지 알아? 퍼스트 패스에 뭘 하고 세컨드 패스에 뭘 하니? 어셈블러 만드는 기억 없어? 어셈블러 안 만들어 봤니? 만들긴 만들었어? 안 만들어 봤어? 너 어셈블러 누구한테 배웠니? 여기 배웠는데. 그럴 리가. 장, 꿈이 같았어? 퍼스트패스에서 어셈블러는 심볼 테이블의 왼쪽만 채운다. 그치? 심볼 테이블의 왼쪽 칸을 채운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변수 이름이 나타나면, 어셈블리 프로그램에서 변수 이름이 나타나면 심볼 테이블의 왼쪽 칸을 다 채워넣어, 변수 이름으로. 오른쪽에는 그 변수들의 주소값을 채워넣는 자리인데 위에서 쭉 훑어내려가기 때문에 변수 그 주소값이 아직 없을 때가 많아. 그래서 프로그램 끝까지 가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서 한번 더 두 바퀴를 돌면 변수의 주소값이 다 채워지는 게 두 번째 패스야. 그래서 이게 퍼스트 패스에서는 세컨드 패스가 필요 없다고. 루크는 그 세컨드 패스에 처리하는 루틴이 필요 없지. 세컨드 패스에서는 퍼스트 패스에 한번 처리했던 그 루틴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심볼 테이블은 있어야 되고 이 커먼 루틴 퍼스트 패스와 세컨드 패스에 양쪽 다 필요한 루틴도 메모리 있어야 되는데 오블레이 드라이버가 여기 하나 있어서 패스1은 패스1이 들어올 때는 패스2가 필요 없고 패스2가 들어올 때는 패스1이 필요 없다고. 이런 거를 이름하여 오블레이라고 한다. 됐니? 뒤에 서 있는 친구들도 공부해. 스웨핑. 스웨핑은 뭐냐면, 지금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 메모리 매니지먼트의 대부분 이슈는 뭐냐면, 메모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야. 응? 99% 메모리 매니지먼트의 이슈는 메모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야. 그게 제일 기본이고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 봐. 이게 프로그램이 긴 놈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긴 놈이 이게 하드디스크에 여러 개가 있잖아. 그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긴 프로그램이 저 메모리에 올라가서 돌아야 되거든. 돌아야 되는데 이거를 올려서 돌다 보면 하나가 올라가만 가기만 해도 꽉 차지. 꽉 차는데 이게 얘도 돌아야 되고 얘도 돌아야 되고 얘도 다 돌아야 되면 다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얘가 올라가서 돌고 그 다음에 얘가 다 도는 중에 뭐가 일어나니? 아이오가 일어나지. 아이오가 일어나면 이놈이 컨텍스트 스위칭이 될 거 아니야. 어?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슬립하게 되면 얘는 하드디스크로 쫓아낸다고. 여기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가 놀다가 이렇게 다시 쫓아낸다고. 그 쫓아내는 과정을 이 메모리 입장에서 스웹 아웃이라고 그래. 됐어? 이렇게 쫓아냈다가 그 다음에 언젠가 IO 이 하드디스크에 있으면서 IO가 종료가 되면 얘가 또다시 레디 큐에 들어갔지. 레디 큐에 들어갔으면 이게 메모리에 다시 로딩이 돼야 되니까 그때 다시 이쪽으로 불러들인다고. 이걸 스웹인이라고 그래. 됐니? 그래서 지금은 아까 오블레이란 거는 프로그램 전체 중에서 일부를 이 쫓아냈다가 다시 불러들였다가 하는 기술이고 오블레이로 부족하더라. 풍부지 않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통째로 다 드러내는 거를 스웹 인 앤 아웃이라고 그래. 이해했니? 오블레이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일부를 교체하는 거고 스웹 인 앤 아웃은 통째로 다 교체를 하는 거라고. 어떤 게 효과적이니?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어. 이게 더 효과적이다 저게 더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하기 힘들어.
그렇지만 통째로 다 드러내는 거가 효과적일 때도 있어. 아요가 오래 걸릴 바에야 아요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프로세스를 통째로 다 쫓아내는 게 낫다고. 그래야지 메모리가 많이 빈자리가 생길 거 아니야. 빈자리를 만들어야지 새로운 프로세스가 떠올라오지. 출석 좀 부르자. 이게 학생이 너무 조금 와. 그것도 되겠다. 메인 메모리를 비우기 위해서 목적이, 스웨핑을 하는 목적이 돌지 않는 슬립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메인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치? 그래서 슬립 중인 프로세스는 메인 메모리에 상주할 이유가 없으니까 하드디스크를 쫓아낸다. 그게 스웨브 아웃이야. 그래서 통째로 다 나가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를 비우는 아주 좋은 수단이다. 네. 하드디스크로 쫓아낸다고 하셨는데. 없는데 어떻게 찾냐고? 네, 그거를. 좋은 질문인데, 답이 뭔지 알아, 혹시 누가? 너 이름 뭐니? 태경. 태경이가 지금 헷갈려 하는 게 뭐니? 질문이 뭔지 내가 정리해 줄게. 유저 프로세스가 돌다가 아요를 해요. 아요 하면 슬립하지? 슬립하는 놈은 스케줄을 갖다 골라서 이놈이 오래 슬립할 것 같으니까 메인 메모리는 나는 필요하고, OS 커널 입장에서. 메인 메모리를 비우기 위해서 이놈을 하드디스크로 쫓아낸다고. 쫓아냈는데, 하드디스크에서 슬립하고 있는 중에 아요가 끝이 났어. 끝이 나면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 올라와야 되는데 그 프로세스의 PCB가 하드디스크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그게 제 친구의 고민이야. 맞지? 근데 그 원래 PCB가 커널에 들어있는데 아니 메인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지 않는 프로세서 그거는 근데 그것도 프로세서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메인 메모리에서 적재가 안 돼 있는데 그래도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세스들의 상태들을 꺼내올 수 있고, 답이, 너가 9단계 프로세스 스케줄링 그림 기억나? 거기에 보면, 슬립 인 메인 메모리가 있고, 슬립 인 하드디스크가 있어. 그 두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내가 얘기하는 거고, 우선, 네가 앞에서 질문했던 거는 스스로 해결했네. 근데 그 9단계는 그러니까 유닉스 대부분 다 그렇다. 윈도우즈도 마찬가지고. 너 이제 근데 가만 있어봐. 다른 친구 니는 지금 해결한 것 같다. 내 느낌에. 다른 친구들은 아직도 따로 오고 있다가 해결을 못하고. 맞아? 너 해결했어? 아까 그 PCB 문제. 그래. PCB는 커널 자료 구조야. 너들이 헷갈려 하지 마라. 자료구조에 유저 프로세스에 관련된 너들이 짠 자료구조가 있고 프로세스의 관리에 해당하는 그 자료구조가 PCB지 PCB는 커널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커널은 메인 메모리에 상주를 하는 거야. 그래서 유저 프로세스가 하드디스크로 스웨브아웃 되더라도 쫓겨나간 그 유저 프로세스의 PCB는 커널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놈이 스케줄링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커널 자료 구조로 남아있어서 그래. 야마 알아들었니?
봐. 이게 메인 메모리인데 여기 커널 있지? 커널이 있는데 커널 속에 여기 PCB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지. 그리고 유저 프로세스는 생성된 게 수도 없이 많은데, 그지? 근데 이 중에 얘가 하드디스크로 이렇게 쫓겨나갔다고, 이렇게 나가서 여기에 이제 살게 됐어. IO를 하는 동안에. 그래도 얘가 여기 있는 동안에도 이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PCB는 여기 상주를 한단 말이야. 어? 이 커널이 텍스트 데이터 BSS 스택으로 나눠지지? 그게 커널의 BSS 용역에 살아있다고. 됐니? 자, 스웨핑을 하는데 개념적인 거 몇 가지가 나온다. 첫 번째가 백킹 스토어. 이거 백킹 스토어를 하드 백킹 스토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스테이블 스토리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스토리지인데 이게 굉장히 안정한 개념이야. 안정된 개념, 저 스토리지다. 아니면은 이거를 다른으로 백킹 백업 스토리지라는 얘기지. 백업을 받아주는 그런 스토리지 있고, 얘들은 그냥 개념적으로 안전한 스토리지다라고 생각하는 게 백킹 스토어야. 됐지? 그 다음에 롤 아웃과 롤링 인. 돌이 굴러서 나가는 것과 돌이 굴러서 들어오는 것을 두 개로 구분해뒀어. 그래서 그 스웹 인과 스웹 아웃이랑 같은 용어인데 그냥 그렇게 이해해. 아, 죽을 판이다. 죽을 판이야. 됐지?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분리파. Major part of a sweep time is a transfer time. 여기서 transfer time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이미지를, 메인 메모리에 있는 이미지를 디스크로 이렇게 쫓아내는 거를 데이터 트랜스퍼 한다고 그러지? 그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total transfer time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memory swept. 이 전체 메모리 swept 되는 이 전체 양이 이만큼일 수도 있고 이만큼 클 수도 있지? 그게 쫓아내는 시간에 비례할 것이다. 이거 다 내가 설명한 부분이다. OS가 있고 유저 스페이스가 있는데, 유저 스페이스가 유저 프로그램이고, 저거를 백킹 스토어 디스크에다가 스웹 아웃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로세스 P2를 빈자리에다가 다시 불러들이지. 스웹 인 된다. 자, contiguous allocation은 무슨 뜻인 거 아니? 이제 메모리를 할당을 하는데, 메모리의 빈 공간을 할당을 하는데, 연속적인 공간을 할당하냐? 이 contiguous allocation의 반대말이 non-contiguous allocation이다. 연결, 연속적이지 않은 상태로 할당하냐? 조각조각 빈 조금씩 할당하냐? 그 차이다. 그래서, contiguous allocation이 개념적으로도 쉽기 때문에 이걸 먼저 가리키는데, 실제로는 절대로 contiguous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contiguous allocation은 맨 메모리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OS는 항상 맨 메모리에 레지던트하고 항상 상주를 하고, 이거는 메모리의 아래쪽에 차지하고 있다. 인터럽트 벡터를 포함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이 나머지 OS를 제외한 유저 공간 영역이 또 있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 다음 계속해. 그래서 이거를 파티션 없이 하나의 큰 덩어리로, 싱글 파티션으로 할당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해? 딜로케이션 레지스터 스킴 앞에서 배웠지? 어? 기억나? 기억나? 릴로케이션 너 배웠던 거 기억나?
뭐니? 맞아. 새로 시작되는 그 주소값을 주는 거지. 그게 리로케이션인데 이거가 used to protect the user process from each other. 그러니까 서로서로 유저 프로세스가 여러 개인데 그놈들 간에 상호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리로케이션 레지스터야. 이해되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어? 첫 번째 메인 메모리에 프로세스가 하나가 올라와요. 올라오면 그때 리로케이션 주소가 0번지라고 치자. 0번지에서부터 10,000번지까지 깔았다고. 그러면 릴로케이션 주소에 이제 10,001번을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두 번째 올라오는 놈이 10,001번부터 까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고. 이게 메인메모리 올라오잖아. 최초에 올라올 때는 릴로케이션 주소가 뭐가 될 것 같아? 0번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요만큼 메인메모리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오는 프로세스 이미지는 어디에 붙을까다. 요 프로세스 첫 번째 올라온 것의 주소 끝번지, 단번지가 릴로케이션 주소가 되겠지. 그래야지 그 다음 프로세스가 올라올 때 여기서부터 또 들어올 테니까. 이해되니? 세 번째는 요 주소 끝에 요 주소가 그 다음에 릴로케이션 주소가 돼서 여기 들어올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해되지? 나머지 친구들도 이해했니? 그래서 relocation register contains a value of a smallest physical address. 이게 나머지 같은 얘기다. 아까 여기 CPU가 logical address를 내면 여기에 relocation register가 14,400인가 얼마를 집어넣었잖아. 이렇게 해서 이게 더하기가 돼서 피지컬 주소가 만들어지잖아. 그치? 요 주소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14,000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프로그램을 깔 거라고. 깔면은, 그 다음에 릴로케이션 주소가, 요 주소가 여기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그 다음 프로세스가 들어올 때는 여기서부터 또 요만큼 깔면 될 거 아니야.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요 주소가 또 릴로케이션에 집어넣으면, 그 다음 세 번째 프로세스는 여기서부터 또 깔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릴로케이션이 됐잖아. 그치? 이런데 이게 릴로케이션인데 이때 가정이 뭐니? 이게 컨티큐스한 메모리 앨로케이션을 한단 말이야. 연속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할 경우는 그렇다고. 그치? 개념적인 거야.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 그래도 이게 개념적으로는 이걸 이해하라고 지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CPU가 들어오고 limit register가 왜 오냐면 이게 여기서부터 relocation 주소부터 요 limit register 요까지야. 첫 번째 차지하는 건 그지? 요거를 넘지 말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딩 되는 거는 요 주소, 이 주소는 어디서 나오니? 이 프로세스의 사이즈가 나오잖아. 크기가 있으니까 이 크기가 limit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지. 넘으면 이게 남의 주소 공간에 손을 대는 거니까. 그래서 limit register 값보다 항상 작아야 돼. 작아야 되고 작으냐? yes 해서 relocation register를 더해서 physical address 주소를 만들면 되지. 그래서 contiguous address는 multiple partition allocation, 아까는 single partition이었고 이제 multiple partition을 동시에 올리는데 whole이 어떤 뜻인고 하니 block of available memory. 예를 들어 이게 한 블록에 available 우리가 지금 사용 가능한 메모리의 공간이지. 이걸 홀이라고 그래. 메모리 빈 땅을 홀이라고 그런다고. 홀이 블록 오브 available 메모리고 홀 오브 available scattered throughout memory.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한참 놀다 보면 이 홀이 여러 군데 생길 수 있잖아. 홀이 항상 하나만 생기는 거 아니거든. 빈 자리가 여러 군데 생긴다. 그래서 when a process arrives, 프로세스가 새로 메인 메모리 들어오고 싶을 적에 이거를 가장 적합한 홀을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 OS가
operating system maintains the information about the allocated partition, 할당된 파티션과 그다음에 프리 파티션을 즉 홀을 관리하는 것이 OS가 하는 메모리 매니지먼트다. 됐지?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뭘 하고 싶었냐면 내가 지금 하드디스크에서 이게 맨 메모리인데 하드디스크에서 맨 메모리로 로딩을 하는데 어떤 홀을 찾아냈는지 홀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홀을 찾아서 집어넣는지를 찾는데 알고리즘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첫 번째가 뭐니? 세워놔라. 너 뒤에 가서 서 있어라. 첫 번째 뭐니?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찾아보고 내가 프로그램 사이즈와 대충 들어가면 이 홀에 그냥 로딩 시키는 방법. 그게 뭐니? First fish야. 위에서부터 쭉 찾아보고 먼저 맞는 거. First fit. 두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치를 검색을 다 해. 완전히 끝까지 검색을 다 해보고 가장 사이즈가 딱 맞는 거. 사이즈가 가장 유사한 거를 찾아서 집어넣는 게 베스트 핏이야. 어? 옷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워스트 핏이라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퍼스트 핏을 하냐 베스트 핏을 하냐 그 둘 중에 고민을 해야 된다. 퍼스트 핏의 문제는 뭐니? 장점 뭐니? 어? 퍼스트 핏은 뭐니? 프로세서 사이즈가 메인 메모리 로딩을 해야 될 프로세스가 있는데 요놈에 어떤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야. 큰 프로세스가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거든. 근데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사이즈를 메인 메모리 로딩을 하는데 위에서부터 검색 메인 메모리를 빈자리를 검색을 할 거라고 쭉 찾아보고 사이즈가 맞으면 무조건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했을 적에 강점이 뭐니? 뭐가 좋아? 응? 뭐가 좋아? 다 세워놓는다? 빨리 말해. 검색 시간이 빠르다. 위에서부터 검색해서 들어가면 그냥 그 홀에다가 그냥 집어넣는다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큰 홀에 작은 프로세스가 맞으면 그냥 집어넣어버리지. 나머지가 짜투리가 생기는 거야. 그게 단점이라고. 그래서 이게 홀이 큰 것도 있고 작은 홀도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검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서 검색을 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맞으면 그냥 집어넣기 때문에 시간은 빨리 찾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단점은 짜투리 땅이 또 생길 수가 있다. 그게 퍼스트 핏의 장점과 강점과 약점이야. 베스트 핏은 짜투리 땅이 자꾸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홀을 다 뒤져보는 거야. 다 뒤져보고 자기 몸에 가장 적합한 사이즈를 할당을 하는 것이 베스트 핏이야. 그러면 짜투리 땅이 작게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게 퍼스트 핏과 베스트 핏에 대한 긴 설명을 해놓은 거고 내가 지금 다시 말로 설명을 해줬다. 자, 이제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건데 이 프래그멘테이션은 개념이야. 뭐냐면 메모리가 처음에 부팅을 딱 하면 아주 깨끗한 상태로 쭉 전부 다 빈 공간이다. 근데 이게 프로세스가 계속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게 하드디스크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 프로세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짜투리 땅이 생기고 뭐 엉망이 되거든. 그 상태에서 짜투리 땅을 이름하여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한다. 뭐니? 이거 마이크 할까요? 아, 어? 여기 아무 세팅해도 돼? 예. 오케이, 고마워. 이해했니? 프래그멘테이션이라 하면 그 짜투리 땅, 한국말로 하면 짜투리 땅인데 익스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이 있고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이 있는데 익스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은
External fragmentation 이란 거는 아까 그 그림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메모리가 있는데 여기 이만큼 홀이라고 홀인데 내가 지금 필요한 만큼 요만큼 썼어. 쓰고 나서 요 밖에 빈 요만큼 있지. 이거를 external fragmentation 이라고 해. 됐지? 이게 보통의 이제 내가 필요한 요 밖에 요 빈 짜투리 땅을 external fragmentation 이라고 하고 internal fragmentation 은 이런 관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페이징에서 이게 맨 메모리를 지금 이렇게 쓰는 건 옛날 방식이고 이렇게 쓰지 않고 맨 메모리를 전부 이렇게 아주 일정한 사이즈로 잘라. 요 자른 거를 하나를 프레임이라고 그러거든. 프레임이라고 하고 이게 OS 입장에서는 페이지라고 그래. 요거는 하드웨어를 프레임이라고 하고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페이지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한 페이지를 쓰는데 요 페이지 사이즈가 0.5에서 뭐 한 16KB 정도의 크기야. 근데 16KB를 이렇게 할당을 받았는데 요 안에 글자 한자 쓰고 나머지 쓰지 않는 거야. 페이지 사이즈가 크면은 한꺼번에 할당을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치? 많이 받는데 하나의 페이지를 할당 받아서 데이터를 쓰고 나머지 이 안에서 쓰지 않는 빈 짜투리 땅이 있지. 요거를 인터널 프레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런다. 이해했니? 그래서 인터널 프레그멘테이션은 항상 페이징에서 페이징을 전제로 해서 하나의 페이지를 할당 받았는데 그 페이지가 내가 필요한 양보다 더 큰 경우를 인터널 프레그멘테이션이라고 한다. 알아들었어요? 자 이제 페이징이 나왔다. 페이징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컨티규어스한 메모리 할당을 받았는데 메모리 할당을 연속적으로 쭉 이렇게 프로세스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큰 놈을 할당 받을 수도 있고 작은 놈을 받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짜투리 땅이 만들어졌다고. 그러지? 짜투리 땅이 만들어져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라고. 우리 저기 시골에 가보면 농이 경지 정리가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다. 그게 언제 됐냐면 내가 너들 맡을 때 했어. 아니다. 그보다 더 옛날 내가 고등학교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야. 그거를 불도저로 공인을 시켜서 전부 다 밀고 논두렁을 다 밀어버렸어. 밀고 그걸 다시 이렇게 바둑판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이제 할당을 해주면서 그게 페이지가 만들어진 거야. 페이징이 됐는데 메인 메모리를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의 메인 메모리를 할당 프로세스가 있고 요 정도 사이즈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렇게 할당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익스터널 프레그멘테이션이 생기지. 익스터널 프레그멘테이션이 생기는 거는 다시 쓰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페이지를 전부 다 픽스드 사이즈로 쪼갰어. 벽돌 사이즈로 전부 다 쪼갰다고.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요만한 프로세스가 아까도 있었는데 요만한 프로세스가 있으면 벽돌을 몇 개를 할당해 주듯이 이렇게 할당을 한 거야. 페이지를 몇 개를 할당을 해 줬다고. 그래서 페이지 할당을 하면서 익스터널 프레그멘테이션을 없애버린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익스터널 프레그멘테이션은 나쁜 거야. 나쁜 거고 익스터널 프레그멘테이션을 없애는 방법이 페이징이라고. 그래서 페이지란 거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었다. 그래서 봐. 두 번째 분리법. Divide the physical memory. Physical memory를 into a fixed size block. 하나의 fixed size 된 블록으로 이 블록 이름을 frame이라고 그런다고. 쪼갰다. 그치? 그래서 0.5K에서 이 책에는 8K바이트까지 한다라고 적어놨는데 요새는 뭐 16K바이트짜리 페이지도 많다. 그래서 divide the logical memory into blocks of the same size called the page. 이게 프레임과 페이지에 대한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얘기다. 프레임은 뭐니? 프레임은
하드웨어 관점에서의 메모리를 쪼개놓은 벽돌 크기, 메모리를 벽돌처럼 쪼개놨다고 봤을 적에 그 벽돌 하나 크기를 프레임이라고 한다. 근데 OS 입장에서는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메모리 할당을 하는데 OS는 그거를 똑같은 벽돌을 이름하여 페이지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OS는 빈 페이지와 할당된 페이지 관리를 하면서 메인 메모리 관리가 페이지 관리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 얘기다. 자, 이제 그 주소 체계가 페이징에서 페이지를 적용했을 적에 페이지에서 주소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보면 이 봐봐. 뭐 이렇게 이 그림으로 보고 직접 설명하자. CPU가는 요 주소어머니 요 주소 체계가 32비트짜리에서는 요게 32비트야. 주소가 64비트에서는 이 CPU가 이게 64비트라고. 그렇지? 근데 이 주소가 나오는 게 32비트든 64비트든 여기를 쪼개놨어. 앞에 페이지와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나눠 놨다고. 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2비트야. 32비트 주소체계에서는. 어? 요새 나오는 거는 대부분 CPU 64비트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64비트라고. 근데 이게 CPU가 내는 로지컬 어드레스고, 그 다음에 이 메모리가 먹는 실제 주소가 피지컬 어드레스인데, 그것도 똑같다, 그지? 로지컬 주소와 피지컬.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많이 왔다 갔다 하냐? 어? 저 뒤에 문 잠가버려. 아까부터 봐서 이상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2비트 내지는 64비트인데 이 주소가 이 주소로 바뀐다. 저쪽 게 피지컬 어드레스고 이쪽 게 로지컬 어드레스다. 그래서 이 로지컬 어드레스, 피지컬 어드레스의 주소 개념은 똑같다. 그지? 이쪽 로지컬 어드레스는 프로그램이 항상 0번지부터 시작한다는 개념이고, 이 피지컬 어드레스는 자기가 페이지에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에 대한 주소 체계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페이지 테이블이 바꾸는 건데, 앞에 요게 CPU에서 나오는 논리 주소를 두 쪽으로 나눠놨어. 앞부분에 페이지를 찾아가는 거. 이 페이지 테이블에서 페이지를 찾아가는 부분과 디스플레이스는 그대로 가져가서 이 페이지 테이블에서 어떤 그 값을 집어넣는 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페이지 피지컬 어드레스로 만드는 작업이야. 근데 이 값이 어디서 나왔어? 응? 누가 말해봐. 이 주소가 어디서 나왔니? 누가 공부해봤나? 응? 이게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아. 봐. 하드디스크에서 이제 긴 프로그램이 이렇게 페이지들로의 구성, 페이지들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치? 하나의 긴 프로그램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메모리, 아까는 어떻게, 그 페이지가 아닌 시스템에서는, 옛날 시스템은 어떻게 로딩이 됐니? 컨티규어스에서는 여기서 이만큼 어디에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홀을 찾아서 이게 로딩을 했지. 근데 페이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페이징에서는 요 페이지를 어디에 빈 페이지에 집어넣고 요 페이지를 또 다른 빈 페이지를 찾아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를 또 다른 빈 페이지를 찾아넣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디든지 빈 페이지를 갖다 찾아 넣거든. 이렇게 찾아 넣으면서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서 처음에 이 페이지가 이렇게 가고 나서 요 주소 있지? 요 주소를 여기에 집어넣어. 이게 연관 페이지. 됐지? 이 순서 중요한 얘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페이지가 이게 로딩이 됐잖아. 연관째. 첫 번째 페이지가 여기 로딩이 되면 요 주소를 여기에 집어넣는 거야. 이게 1번째 페이지고. 알아들었니?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가
어디 갔어? 세 번째 페이지가 이렇게 갔다고 치자. 여기 로딩이 되면 요 주소를 여기 집어넣는다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쪽에 CPU가 논리 주소를 이렇게 내는데, 이게 논리 주소의 앞부분은 페이지 탭을 요 순서대로 나오지? 요 순서대로 나오면서 예를 들어 이 두 번째 페이지를 액세스를 하면, 예? 요 값이 있잖아, 요 값. 요 값이 요 주소거든. 요 주소를 끄집어내서 테이블의 앞부분에 집어넣고 요 뒤쪽에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무슨 뜻이니? 요 페이지 하나,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상대적인 거리를 나타내. 이해했어? 그러면 첫 번째 주소가 페이지, 요 페이지 사이즈가 이게 16K일 경우에 몇 번째 페이지를 갈 것인가 하는 걸 찾아내는 게 1번. 그게 요 페이지 탭을 뒤지는 거고, 그 페이지 16KB짜리 페이지 안에서 페이지 처음에서부터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거를 따져내는 게 요 뒤쪽에 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하는 일이야. 요걸 갖고서, 요거는 저 페이지 안에서의 일이니까 그대로 가져오면 되지. 따라오고 있니? 성범이 따라오고 있니? 모르겠어? 뭘 모르겠어? 뭘 모르는지 얘기해봐. 어렵지 않은 얘기야. 뭘 모르겠어? 이거랑 MMU랑 관련된 건가요? MMU가 페이지 테이블이야. 같은 거야. 또. 그럼 알아들었니? 이 주소, 저, 로지컬 어드레스가 저렇게 두 조각으로 나눠서 처리된다는 걸 이해했니? 이건 이해해야 돼. 어차피 밖에 나가도 이게 소리 다 들리지. 이거 이해해야 돼. 선생님, 왜? 저기 왼쪽에 있는 거는 필요 없잖아요. 왼쪽에 뭐? 로지컬 어드레스에 있는 이거? 그 프레임은 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 없다? 요거? 뒤에 거. D가 없으면, 그래, P만 있으면은 자기 페이지는 찾아가지. 어? 페이지 사이즈가 한 바이트면은 이게 필요 없어. 이게 쭉 밀어서, 그지? 페이지 사이즈만 찾아가겠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페이지 크기가 있잖아. 아, 근데 페이지 크기라는 게요. 요만큼이야. 똑같잖아요. 그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네 말이 맞는데, 이 페이지, 지금 목적이, 아까 하드디스크가 여기에 있어서 여기서 어딘가 페이지를 할당을 했고 요 주소를 여기에 집어넣어놨잖아. 그치? 요 주소를 집어넣어놨는데, 그래서 어떤 페이지가 나왔을 적에 그 해당 페이지를 찾아가는 거는 앞에 걸로 다 찾아갈 수 있어. 근데 페이지 하나하나가 어떤 크기를 갖거든. 페이지 안에서 몇 번째 바이트를 찾아가는 건 어떻게 찾아갈래?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의 몇 번째 바이트를 찾아가는 게 A야. 그걸 이름하여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한다고. 그 페이지 내에서의 변위야, 변위. 우리말로 하면. 그래, 이걸로 해보자, 그러면. 봐. 로지컬 메모리에 페이지 1, 2, 3이 있고, 0, 1, 2, 3 이렇게 네 개의 페이지가 있을 적에, 피지컬 어드레스 해봐. 이렇게 해놨다고. 페이지 0은 하드디스크에서 로딩을 할 적에 순서가 이래. 이거 보면은 하드디스크의 로드가 0번째 페이지를 여기 1번 프레임에 넣어놨다고. 1번 프레임에 집어넣고, 그지? 1번 프레임에 넣고 여기 0번째 요 1번 주소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페이지가 1번이잖아요. 1번을 4번 프레임에 집어넣고 이 4자를 여기에 집어넣어야지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 먼저 만들어져. 그래서 순서가 페이지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가 얘잖아. 세 번째 페이지를 3번 프레임에 집어넣고 여기 3이라고 채워놓고 네 번째 페이지를 이게 7번 프레임에 집어넣고 이렇게 채워놔서 페이지 프레임을 일단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CPU가 이제 값을 읽어내지. 얘가 0번째 가면은 아 이게 1번이 있어서 1위가 한 연결되고 그 다음에 1번 페이지 액세스하면 이게 4로 해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래서 이쪽 그 피지컬 메모리에는 이 연결이 뒤죽박죽이 돼도 다 찾아간다는 얘기야. 됐니?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요 그림 부분이 성범님 말처럼 요 앞부분에서 요 얘가 처리하는 부분이야. 얘가 이렇게 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요거는 주소를 32비트에서는 32비트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렇다고. 저 뒤에 고개 끄고 자는 놈 저 빨리 깨워. 이해했니? 32비트를 구성을 하는데 근데 얘 뒤쪽이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지금 고민이야. 페이지 사이즈가 16KB면 이게 몇 승이니? 응? 16KB면 이게 몇 승이야? 14승이야? 14승이면은 이게 14승만큼은 페이지 안에서 상대적으로 그만큼은 찾아가야 되잖아. 16KB까지는 그거는 요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그냥 여기서부터 16KB까지 상대적으로 찾아가면 될 거 아니야. 그게 뭐가 이해하기 힘들어. 이것도 똑같은 거다, 그지? 로지컬 어드레스가 있고 피지컬 어드레스고 주소체계를 바꾸는 과정이다. 문제 없지? 이해되니? 자, 이 프리프레임 이것도 뭐 어렵지 않은 일인데 봐봐. 새로운 프로세스가 페이지가 4개가 필요해. 근데 지금 프리프레임의 리스트가 14, 13, 18, 20, 15가 비었다고. 13, 14, 15, 18, 20이 홀이야. 빈 페이지라고.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니? 하드디스크에서 올릴 때 페이지 테이블부터 먼저 만들지. 이 페이지 테이블을 먼저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할당을 한다고. 지금 이만큼이 비었으니까 여기에 페이지 하나씩 할당을 해서 가져오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14에 이 14가 먼저 비었으니까 14에 페이지 0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페이지 1을 13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저 페이지 4개를 할당을 했어. 이 할당한 순서대로 페이지 테이블을 처음에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이러면은 0번 페이지를 액세스하면 결국 14번 페이지로 가서 액세스하게 된다. 그런 얘기야. 어렵지 않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윈도우즈나 리눅스나 전부 다 현재 이 페이징을 쓴다. 그래서 내 페이지가, 내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페이지로 쪼개서 돌아가는데 내 페이지가 실제 피지컬 메모리에 어디 있는지는 페이지 테이블을 뒤져봐야지 안다. 그런 얘기다. 아까 리로케이션 레지스터 앞부분에서 메모리 프로텍션 할 때 베이스 레지스터랑 리미트 레지스터로 필요 없다. 같은 얘기야. 베이스 레지스터나 릴로케이션 레지스터나 같은 거고 또 같은 얘기야. 좋은 얘기고 하나 베이스를 정해 그 프로세스에 베이스를 정해 주겠다는 의미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페이징에서 릴로케이션은 어떻게 되니? 난 네가 그걸 물을 줄 알았어.
컨티기어스 엘로케이션을 할 적에 메모리를 한 프로세스한테 연속적으로 할당을 할 때는 릴로케이션을 한다, 그치? 페이징에서는 릴로케이션이 어떻게 되니? 어? 페이징에서 릴로케이션 얘기는 왜 안 나와? 페이징에서는 릴로케이션 안 한다. 빈 자리에 집어넣으면 그 자체가, 페이지 테이블 자체가 릴로케이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지? 이게 어디 가서 깔리는지는 페이지 테이블에 빈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서 페이지 테이블 자체가 매핑을 하잖아. 그래서 굳이 릴로케이션이 없어도 된다고. 왜냐면은 그 페이징에서 왼쪽은 항상 0번지였지. 근데 오른쪽 이봐. 이게 페이지 테이블인데, 페이지 왼쪽은 항상 0, 1, 2, 3, 요렇게 순서대로 논리 주소가 나가고, 물리 주소가, 요게 물리 주소가 이렇게 되거든. 페이지 주소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릴로케이션 개념이 이 속에 녹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0번지 주소가 1에 여기 들어가 있다. 이게 릴로케이션이었잖아. 아까 연속적일 경우에 페이지 0, 1, 2, 3, 4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들어가지, 4개가. 그치? 그래서 요 주소가 릴로케이션 주소가 됐잖아. 근데 페이징에서는 더 이상 릴로케이션 개념이 따로 없어도 된다고. 이 자체가 릴로케이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페이지가 이렇게 있다가, 그치? 이렇게 메인 메모리에 각 페이지가 할당이 됐다가, 얘가 수웹, 페이징도 수웹하고 한다. 이 통째로 하드디스크 다시 쫓아내거든? 쫓아냈다가 다시 들어올 적에는 또 다른 빈 페이지에 들어오지. 빈 페이지에 들어오면서 이 페이지 테이블을 또 새로 채우는 거야. 새로 채우는 과정에서 그게 릴로케이션이 먹힌 거라고. 난 네가 그거 물을 줄 알았어. 이해했니? 자, 이제 저 TLB Translation Look Aside Buffer라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데 여기 아래쪽에 있지. Translation Look Aside Buffer 제일 아래쪽에 TLB. 이게 페이지 테이블의 마지막 너들이 알아야 될 부분인데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가 있고 페이지 테이블 랭크 레지스터가 두 개가 있다. 그래서 베이스 이 어소시에티브 메모리란 게 테이블인데 아주 고속 메모리고 왼쪽 그 값을 집어넣으면 오른쪽 값이 튀어나오는 것이 어소시에티브 메모리야. 그래서 이 TLB의 동작 원리는 이러하다. 아, 20GB 너들 그 갖고 노는 게임 큰 놈이 20GB라며 이거를 16KB로 나눠봐. 몇 개니? 이게 일단 이게 메가 없어지고, 그지? 메가 16, 이걸 16, 그냥 20이라고 하자. 그럼 1MB 1메가 개, 그러면 몇 개냐, 메가가 6승이니? 어? 단 10, 100, 1000만, 10만 개. 10만 개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10만 개 페이지가 필요한 거야. 너들이 20기가짜리 게임을 돌리면 이 페이지 테이블의 길이가 10만 개야. 즉, 이 페이지 테이블이 무지 커서 이 페이지 테이블을 또 페이징을 해야 돼. 이해돼? 그게 이 그림이야. 그래서 이 TLB란 게 페이지 테이블의 캐싱이야. 응? 잘 들어. 이게 제일 복잡하다. 메모리 매니지먼트에서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도느냐면 CPU가 있고 여기 피지컬 메모리가 있어서 기본적인 동작 원리는 아까 설명했듯이 똑같다. 그러니까 피지컬 메모리 빈 페이지를 찾아서 페이지 테이블을 이렇게 채우지. 이제 페이지 테이블을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페이지 테이블을 먼저 다 채우고 나면 프로세스가 로딩이 끝난 거거든. 로딩이 끝나고 그 다음에 러닝이 시작된다고. 러닝이 시작되면 이 페이지 테이블을 이렇게 갔을 적에 이 페이지 주소를 보고서 이 페이지 테이블을 찾지. 찾아서 있으면은 해당 페이지를 찾아서 이렇게 주소를 만들어서 다시 페이지를 찾아가서 액세스를 하면 돼. 근데 이 페이지 크기가 이 자체가 10만 개나 된다고. 무지 커서 이 페이지 테이블을 메인 메모리, 이, 저,
페이지 테이블은 커널 자료 구조거든. 메인 메모리에 메모리 매니지먼트의 자료 구조일 거 아니야. 이거를 커널에 상주시키기가 힘들어. 페이지 테이블 그 자체가 커서. 그래서 이놈을 일부만 메인 메모리에 커널 용량에 갖다 놓고 나머지는 하드디스크에 놔두는 거야. 그래서 이 페이지 테이블을 캐싱을 하는 것이 이 그림이야. 됐니? 그래서 여기에서 히트가 나오고 미스가 나오는 이유가 그 얘기다. 알아들었어? 페이지 테이블을 왜 캐싱하니? 어? 왜 캐싱해? 테이블 그 자체가 너무 커서. 이게 페이지 사이즈가 16KB가 제일 큰 놈인데, 저거를 20GB짜리 게임을 1KB짜리 페이지로 페이징 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20메가일까 아니야. 그지? 기가보다 천 개 작으니까. 무지막지 크다고. 그래서 이 페이지 테이블 자체를 이제 좀 더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나머지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게 TLB이고, TLB에 대해서 알고리즘은 책에 나와 있지? TLB 알고리즘은 교과서에 나와 있을 거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를 공부해. 근데요. 그러니까 여기 페이지를 만드는 그 주소는 그대로 자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쓰 기준이 자주 쓰거나 뭐 그래 우선순위 높은 메모리를 뽑아내는 좀 여기에서. 이 친구 질문이 뭐냐면, 이게 풀페이지 테이블일 거 아니야. 이게 아까 그 1메가바이트 개가 있다고. 이건 무지 긴 거야. 긴 건데 이 긴 페이지 테이블을 풀셋을 메인 메모리에 다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이 중에 뭘 갖다 놓습니까? 그 질문이지. 그렇지. 페이지가 미스가 나면 여기 찾아보고 여기 없어요. 내가 원하는 페이지가. 그러면은 이 캐싱되어 있는 얘를 이용을 못하고 그 디스크에 있는 페이지를 액세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이 무지 오래 걸려. 그거 계산하려는 거야 지금. 그 계산 방법이 이거야. 그게 effective access time이야. 그 페이지 테이블을 히트를 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미스를 했을 때도 있을 거야. 그지? 그러면 그 두 개가 섞여 있을 텐데 섞여 있을 적에 전체적인 에버리지 액세스 타임은 어떻게 되냐 그 계산을 해보자는 게 이 수식이다. 봐. 어소시에이티브 룩업 테이블 아까 룩업 테이블 있었지 표 그거에 한번 액세스 하는데 시간 걸리는 것이 입실론 타임 유닛이라고 보자고. 이필론이란 아주 작은 시간이야. 근데 어숨하기를 메모리 사이클 타임이 1 마이크로 세컨드야. 한번 메모리 액세스 하는데 1초가 1 마이크로 세컨드가 걸리고 그 다음에 히트 레이시오가 하지만 히트 레이시오가 퍼센티지 오브 타임 that the page number is found in the associative register. 그 아까 주소를 끄집어냈는데 이게 어소시티브 레지스터 있는 경우 맞춘 경우야. 그래서 이게 레이션 릴레티드 넘버 오브 어소시티브 레지스터. 그러니까 그 어소시티브 레지스터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달렸겠지. 그게 히트 레이시오고 히트 레이시오를 알파라고 보자고. 그렇게 했을 적에 이펙티브 액세스 타임은 이펙티브 액세스 타임은 1 플러스 입실론 예, 알파 타임. 알파가 히트지. 히트란 것은, 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 입실론이 CPU가 이전 그림이랑 요 수시랑 같이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CPU가 페이지 테이블을 한번 액세스하는데 입실론 알파 타임일 거 아니야. 그지? 아, 소리. 입실론에다가 이를 왜 다니? 테이블을 액세스하는데 요게 히트 레이시오 확률이야. 두 개를 입실론 알파는 오케인데 1을 왜 됐지? 어? 1 플러스 입실론에 가면서 봐. 또 해보자. 2 플러스 입실론에 1 마이너스 알파는 이거는 미스할 확률이잖아. 미스할 확률에 아 이런가 보다. 이게 CPU가 한번 내는데 이 페이지 테이블을 액세스를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메모리 프로텍션 얘기를 했었는데 주인이 이 프로세스 페이지 0부터 페이지 5까지 이렇게 있고 이 중에서 내가 액세스 해야 할 수 있는 페이지와 할 수 없는 페이지가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가 페이지 테이블에 이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를 이렇게 연결을 해놨고 비트를 하나를 더 줘서 이게 valid 비트와 invalid 비트를 저 페이지를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액세스 할 수 없는 페이지를 이렇게 invalid로 영역을 표시를 해놨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자기 주소 공간은 자유롭게 액세스 할 수 있지만 남의 주소 공간은 액세스 못한다고 그랬잖아. 액세스 못한다는 말이 이 페이지 테이블에 invalid 비트를 하나를 뒀기 때문에 액세스 방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보안이나 이런 거 신경 저 보안 이런 거 좋아하는 학생들 있지. 메모리 액세스가 이 valid invalid 비트 이거 처리하는 것이 바이러스고 백신이야. 바이러스는 이 비트를 망가뜨려 놓고서 자기가 바이러스 입장에서 어떤 페이지든지 다 액세스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기술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인밸리드 비트가 사실은 없는 거지. 아무 프로세스나 다 감염을 시키니까. 이해했어? 밸리드 메모리에 프로텍션을 위해서 자기 프로세스만 액세스 할 수 있지. 남의 프로세스 액세스를 못하고 남의 프로세스 액세스를 못한다는 기술을 어떤 장치를 붙여서 그렇게 못하게 해놨냐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페이지 테이블에다가 딱 한 비트만 두면 된다 그런 얘기야. 응? 그래서 이 invalid 비트를 두면 자기 프로세스가 아닌 영역은 액세스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야. 야, 됐고 페이지 테이블의 구조 왜? 네. 아까 그 시카고만 다시 보여주신 거 이해했어? 응. 설명해봐. 이해됐으면. 저게 입실론이 그거잖아요. TLB 탐색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저 1이라는 게 메모리 탐색 시간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적중이 됐을 경우에는 TLB에서 탐색한 시간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메모리 탐색하는 시간 1을 더해서 그 적중률을 곱해주고. 오케이, 그건 됐고. 거기다가 이제 저게 2 플러스 입실론 나오는 게 미스했을 때 못 찾았으면은 TLB에서 이제 일단 못 찾았을 때 이제 TLB에서 찾는 시간 입실론에다가 그 먼저 그 못 찾았으면은 페이지 테이블에 또 접근을 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 시간 1에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메모리로 가는 시간 1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되는 거죠. 맞겠는데? 승범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맞겠다, 그래. 봐. 앞에 이건 해결했다, 그지? 그러니까 TLB를 액세스 하는데, 문 잠그라 해도, 문 잠그나. 요거 한번 액세스 하는데 입실론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값을 찾아서 이렇게 액세스 하는데 1만큼 걸렸어. 그래서 1 플러스 입실론만큼 히트할 경우는 해결했고, 지금 성공의 말이 미스할 경우에는 여기에 한번 액세스해서 없었기 때문에 이거 액세스 하는데 이거 한번 액세스 하면 없지. 네. 다시. 이거 액세스 하는데 1만큼 걸리고, 이게 메모리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거 한번 액세스 하는데 또 1이 걸린다고? 1이 걸려서 2가 됐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거 한번 액세스 했을 적에, 시간이 입실론만큼이고, 그래서 입실론 플러스 2다, 이런 말이네. 그지? 맞다, 성범이 말이 맞는 것 같다. 따라오니? 요 입실론이 처음에 미스할 경우에 또 페이지 테이블을 한 번은 액세스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고, 없지? 없으니까 자기 아까 그 메인 페이지 테이블을 액세스 하는데 그게 메인 메모리 있으니까 한번 갔다 와서 1이고, 또 그걸 갖고서 저기 이제 실제 메모리를 액세스 하는데 또 한번 걸려서 또 1이어서 예, 2 플러스 입실론이 됐다. 그 얘기야. 그럼 되겠다. 맞다. 그게. 오케이. 고마워. 자, 여기까지 할까? 내가 힘들어서 더 어렵겠다. 이 페이지 테이블 스트럭처부터 다음 주에 하자.